맛있게 나는 거 자수하세요. 형광 보자. 왜? 무슨 한장 못해야 된다? 잠깐만요, 데이터만. 데이터만. 한 페이지? 없어? 어디 못 봐봐. 어디부터 어딘데? 나 혼자 못하게 봐야지. 하, 이 새끼 진짜. 뭐 있어? 뭐 있어? 봐봐. 거기 어디 가자. 여기서 없어. 아, 깨자 이 정도 한 거야? 어. 어머, 진짜. 엄마, 다 하고 가라? 어이. 왜 충대충해? 와. 에이트. 워라 미니. 와? 어? 30초 지났어. 아. 한 문제당 1분이야. 이상해졌다요. 싫어 나왔어요. 금방 써가지고 없어 그런지. 네. 아니니? 생자 여보 질문. 쩌는데? 그럼 저요. 두 개 다. 임채원한테 패매했어요. 뒤졌다고 해. 그냥 그림이죠. 뒤졌대. 뒤졌대. 성자 질문. 빨라.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어. 해보잖아. 왜 쌤 맞춰 놨어? 그러게요. 개쫄리게. 나 맞는데 이거. 안 맞는데. 나가는 무슨 쌤을 쳐야 되지? 지은이 오늘 안 와요? 와. 와? 2점 줬나? 응, 맞아. 응. 어디서 바뀐 거니? 아, 이거 잘못했어. 쌤, 몫이랑 나머지 구했는데 안 돼요. 정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 구한 거겠지. 어디가 잘못했죠? 야, 몫이 뭐냐? EX-1. 나머지는? EX-1. 4야. 4는? 왜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이잖아. 아, 아, 그러면 응. 맞다네. 응. 1을 넣으면 많았으니까 응 맞아 아 왜 이걸로 해고 있니? 네. 일단 잠시만 자 됐습니다 다 넘어갈게 넘어갈게요 자 지구도 몇 번 하면 84번이랑 86번 84번 86번 시작 나 너무 높아 개뻘로
해볼까? 저러네. 천재, 천재. 동그라미. 저희 학교 사수령 세 문제일 거예요. 적당하네. 왜 세 문제나 넣어? 몰라. 그럼 저희 학교 쌤이 그 뭐지? 급상공시 외우지 말래요. 우리 다 외우라 이제. 저도 시험 봤어. 급상공시 안 써. 외우지 말고 나는 너네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씩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는 천천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답이 없잖아 근데 애들이 뭐지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너희가 너무 멍청한 걸 확인하고 그 너무 내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아 쌤, 몫은 답이 나오는데 예. 나머지가 안 돼요. 난 나머지가 나오고 몫이 안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야, 그 말이 왜 이렇게 말이 아니, 쌤, 말이야, 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6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뭐지? 어디서 마이너스 6이 왜 나와? 쟤 나 몇 번 보라? 에잉? 84. 그치, 나 84에 나머지 나오는데 몫이 안 나와. 84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혹시 맞는데 답이 일단 거기 못 풀었던 사람들 세 붙여 빨리 네 잠만요 세 붙이시고 84번 이렇게 갑시다 거기다가 밑줄 쳐 p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 나머지가 3 거기 첫 번째 대답 다 밑줄 쳐봐 첫 번째 줄 다 밑줄 치라고요? 어 싹 다 밑줄 쳐 기다려 wait a minute 잠깐 봐봐 야 얘를 뭘로 나눴지? 땡 안녕 채원아 왜 늦었니? 뭐 했는데 어제? 어제요? 어 잤어요 임채원 어제 나보다 빨리 잤는데? 채원아 그거 너와 나의 약속이지? 애들한테 민폐야 이지현은? 야 봐봐 얘 있잖아 잘 얘기 좀 들어봐 어, 니들 알고 있는 거에 좀 덧붙여봐 사이를 봐봐 얘를 지금 뭘로 나눴어? 이 마의 풀 마이너스 어 봐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이때 목 줬지 땡 목을 줬지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분명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혹시 있었어? 아니 형이 어떻게 생겼지 알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있는데. 얘 만약에 얘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지금 몫이 일단 써볼게 몫이 2x 플러스 3이 맞고 지금 나머지가 몇이냐면은 3이라 그랬어 그래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거야 봐봐 1차식을 0 만든 x 값이 몇이야? 2 2지 걔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게 나머지다 그게 나머지 정리잖아 1차식 0 만든 x 여기 넣으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쓴 사람이 확실하게 있을 거란 말이지 동의해? 어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맞긴 맞아 근데 네.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됐어 잘 들어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나머지 정리를 쓰지 말고 검산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네 검사식을 작성해야 돼.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지 마. 이거는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고 몫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나머지 정리 쓰는 게 맞지만 몫이란 말을 해줬다면 반드시 검산식을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너희가 검산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저 틀린 거예요? 아, 맞긴 맞지. 맞긴 맞는데 쓸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검산식을 작성하자. 봐봐. 검산식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P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 되겠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에이 맞지? 좋아요 그럼 전개하면 되잖아 전개할 때는 되도록이면 암산하는 거야 알겠지? 무식하게 전개하는 게 아니고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2x로 해주고 마이너스 4x랑 3x가 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 6이랑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내가 다 암산 한번 해주시고 알겠지? 그럼 얘를 뭘로 넣었다 그랬어? 쟤를 x 플러스 2 그렇지 얘가 px인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정리
아, 쓰지마. 왜요? 목도 구해야 되잖아. 왜요? 목도 구해야 되잖아. 아, 따라서 얘를 얘를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눠주면은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에, 저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는데? 어, 멍청해서 그래. 자, 위치 맞춰주는 거 잊지 마. 1차니까 여기다 1차 위에다고 한 거였어. 그럼 이제 정확한 미래 되겠지? 2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 아, 나온 거. 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어, 나 뭐지? 나 뭐 한 거야? 근데 언제나 나눌 때는 얘랑 얘보다 얘가 차수가 낮아져야 돼. 마이너스 5. 따라서 어, 마이너스 5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 나머지가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아, 병신인가? 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봐봐. 얘가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몇 차식이니? 1차. 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목과 나머지 두 개잖아? 우리는 당연히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조리제법. 네. 네, 말씀하세요. 마이너스 7이에요. 마이너스 7. 아니, 어,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어, 뭐야. 지나서 나와. 애교가 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남자친구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저런 게 그러잖아요. 식빵 맞아. 알지? 안 그래. 지현아, 근데 너 애교가 너무 너무 올드하고. 치명적. 내가 요즘 세대의 애교를 알려줄게. 싸움 찾아와. 아, 그냥 녹여버리란 게. 자, 그러면은 봐봐. 조리제법을 쓰는 것도 괜찮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이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봐봐. 개수를 다 갖고 오는 거지. 개수를 다 갖고 오면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넣었을 때 얘 얘를 넣으라 그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조리제법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실제로 얘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다시 마이너스 3 뭐 점 됐다. 10이잖아요. 어, 뭐라고? 어, 10이죠. 존나 멍청이 맞지? 자, 아, 아주 잘 즐기셨네요. 정신 못 차렸어. 언제 나왔어요? 어? 언제 나왔어요? 언제? 8시 반에 일어났는데? 편집보다 늦게 일어나셨네. 자, 빨리 하시네. 얘가 나머지가 되겠고 얘는 2x-5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스. 잘 살자. 예스. 자, 80년 걸려. 다시 도전해. 그렇게요. 어, 벌써? 자, 그럼 자, 87번은 빨리 자살해 이제. 아, 씨. 아, 너무 풀었지? 아, 개쉽. 형, 거의 제가 풀었어요. 오, 진짜로?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었어? 반응? 86번. 시간이요? 86번 나눠서 주고 싶은데. 86번. 그럼 나왔어? 네. 어, 그렇다. 아이치. 저도요. 응? 응? 어, 너 여기 있나 지금? 저도요. 이제 왜 안 나? 오, 그렇습니다. 여기 있나 지금. 오, 씨, 둘이 무서워가지고. 진짜 민준이. 내 건드려요. 시발 좋던데? 아니, 시발 급한데 언니랑 존나. 엄마. 언니랑 존나? 언니 바지 입었다고 존나? 어, 아씨 또 언니랑 싸웠나 보다. 쟤 아직 집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 미쳤네. 지은이 나 정신병 잡았대. 언니랑 맨날 싸워? 원래 한참 싸울 나이지. 시발 좋댔다. 아니 시발 급한데 언니랑 존나 잡기 놀이. 언니 바지 입었다고 존나 시발 어, 어서 쫓아와서 그래서 시발 망했어. 뭔 소리야? 뭐래? 몸매 사진다. 급한데 폰을 한 시간 있네. 그러니까. 응? 떴어? 텔미와이. 어, 뭐야요? 어떠세요? 응. 여섯 장 나왔어, 여섯 장. 어쩌라고! 근데 이제 문상 못 봤죠? 그렇지. 어, 고등학생이잖아. 아, 어, 그만 핀트! 아, 아쉽다. 좀만 더 뜬 사과. 아직 많이 못 뜯었는데. 큰일 났어, 얘들아. 내가 엄마한테 쫓겨났어. 왜요? 4월달에 이사가.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다. 진짜요? 아니, 간다. 이사가요? 안녕. 어디로 이사가요? 오산으로 이사. 개멀다. 네. 이게 뭐예요? 쌤 그러면 거기 학원은요? 거기서 여기까지 못 하시나? 아, 학원 그건 저지. 몇 분지? 쌤 자취예요? 아, 여기 근처에 살기로 했어. 쌤만요? 어? 쌤만? 그럼 어떡해. 오산에서 여기 오는데 출퇴근이. 아, 쌤만 여기서 또 살아요? 하루 두 시간인데. 쌤 여기서 사. 동신 아파트 사세요. 동신 아파트. 이제 엄마가 나가래. 미쳤어. 동생은요? 망했어. 동생은? 동생은? 거기 살고? 동생 거기 살고. 와, 뭐야. 근데 동신 아파트가 혼자 살기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요? 왜? 동신 아파트 두고 왜? 아니, 이 주변 집은 너무 다 막 30몇 평 이런데 혼자 30몇 평 이런 게 살 필요 없잖아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왜요? 동신 아파트.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동신 아파트가 괜찮더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정해져 있어. 동신사라 뭐지? 그 학원 쌤들 있잖아요. 외국인 학원 쌤들이나 막 그런 쌤들 다 동신사래요. 그 외국인들 다. 왜 그래? 쌤 한일타운. 아, 그럼 거기 내 친구들 있나? 캘리포니아에서 온 데이비드랑. 아, 뭐 데이비가. 데이비드 미친. 한일타운 살아요. 한일타운 저거 완전 플레이요. 86번 프로. 86번 푸는 게 지금 중요한데. 아, 한일타운 옆에 도서관 있어요. 쌤 그럼 원룸 살아요 그냥. 저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쫓겨나는 건 걱정이고. 쌤 활력 활력 쌤 활력. 중요한 건 20일 안에 쫓겨나. 아 진짜요? 쌤 그럼 따로 쌤 돈으로 이사 가야 돼요? 아니 그렇지. 헐. 80. 오바바. 오바. 발사 해줘요. 잘못했는데. 아 왜 저래 진짜 죽을라고. 모르겠어. 예. 쌤 여거 있잖아요. 여거를 여거로 놔두면 나도 떠져요? 아니 그런 말 없는데. 왜요? 나도 떠지지 나도 없잖아. 다음시 됐다. 이것이 쌤 X분의 X는 숙제 나 숙제. X분의 X는 1이냐? 핵도염! X분의 X는 1이고 숙제 왜? 집에 있는데 훔치지 마. 다 못했어요. 네. 저요? 어제 몇 쪽까지 했다? 두 쪽부터 했나? 응. 저기 대충 앞에는 여기 다 했고요. 응. 여기 했어요, 나. 응. 집에서. 아, 그리고. 어. 여기 좀 하다가 응. 말았어요. 여기부터 어딨나? 야, 태어나. 이쪽부터가 중요한데. 네. 그거 안 하면 못하라고. 그러게요. 아, 봐봐. 너 요즘 공부도 대충 하지? 네. 응. 아, 넌 실시간 따라와. 너 나랑 공부 좀 하자. 티처! 아, 인천 요즘 공부 안 해. 티처, it's me! 대충 살려고? 아, 그러니까요. 답이 2번이라고? 2번이 아니고 2번이요? 아니. 2 아니고 그냥? 네, 맞다. 2번. 어, 맞대. 헐, 나 이거 87. 쌤, 저 맞았어요!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나가. 그래서 4번. X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나 이거 뭐 아, 그냥 이렇게 나눔새 바로 그냥 아, 이 대마 이거 3만만 정식이야? 아니네. 방금 갑자기 3만만 정식이 벌써 여기서 나오냐? 그러니까 아, 얘기 좀 할게. 할게. 야 86번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저거 봐. 야 86번 봐봐. 15번 뽑고요. 얘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 그랬어. 나눠 떨어진다고 나머지가 0이지? 예. 맞아?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거야. 얘를 조립제처. 실제로 얘로 직접 조립제처면 안 돼. 1차식으로 하는 것만 되는 거야. 그 2차식이니까 안 돼. 자, 얘를 진짜 이걸로 직접 나누는 거지. 지금 나누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니까 직접 나누는 거야. 직접 나누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어쩔 수 없지. 직접 나누는 거야. 그럼 분명히 나머지가 튀어나오긴 하겠지. 최고차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니까 위치 맞춰.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x를 넣어가지고 쓰는 게 맞아. 맞지? 다 이렇게 했지?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x3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bx가 되는 게 맞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a-bx가 되는 게 맞고 여기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맞아. 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마이너스. 이걸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게 맞으니까 상수 쪽에다가 위치.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될 것인데 자, 빼면은 얘랑 얘랑 또 뒤집어. 쌤 있잖아요. 저가 x-1 쓴 거예요. 네. 쌤처럼 저희 안 맞추고 그냥 앞에다가 쭉 따고 쓰면 틀려요? 상관없는데. 감전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나아. 감전당하진 않아. 아 그래요? 감전당하지 않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 자리 없을까봐 맨 앞에다 쓰는 거. 형 오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 자리도 이거 있지 않을까 사장님? 잠깐 뺄게요. 그럼 a-b에서 여기는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에 x가 되겠고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정확하게 얘가 0이 되는 거야. b는 3이고 n은 4여서 12. 그렇지.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이제 b가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b가 3이 되면 되겠고 얘가 3일 때 a는 4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거야. 네. 알겠어? 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봐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아. 와, 이 방법은 되긴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선호도가 좀 낮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 수학 공부에도 이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맞을 거야. 봐봐. 얘를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 2차식으로 나눴지 맞지? 2차식으로 나눴으면 얘들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무조건 검산식을 작성하는 게 정석이야.
벌. 거무사는 시루. 어, 그럼 검산식사 그 전기예요? 어. 그러니까 잘 들어. 네. 내가 그러면은 2차 시로 나눴으니까 일단 무조건 생각, 얘 무조건 써보는 거야, 검산식을. 자, 얘를 뭘로 나눴냐면 이걸 뭘로 나눴어? 이걸로 나눴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이렇게 나눴거든? 맞아? 네. 근데 얘 몫을 알아볼라? 몰라요.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x 플러스 b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0이야. 맞아? 근데 에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냄새 맡아야 돼. 아, 얘를 추리할 수 있겠다. 얘를 추리할 수 있겠다. 얘를 어떻게 추리해? 봐봐, 생각을 해봐. 얘가 3차지. 3차에서 1이지. 그러니까 얘는 X로 시작해야 돼. 그렇지. X로 시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X로 써주는 게 맞고, 다음은 모르지? BX, AX. 모르니까 그냥 아, A. 이렇게 해주는 거야. 상관없어. 근데 A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 미래 수색에. 어,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안녕. 지훈아. 죄송해요. 다시 잊었어요. 네. 너무 심하대.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고 왜 늦었어? 늦잠을 자서. 지훈아, 너 저번에도 20분 늦었어. 네. 너 오늘 25분이야.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유가 그냥 늦잠이야? 너 뭐 언니랑 싸웠다며. 아, 그거는 딱 나오기 전에 언니가 자기 바지를 입은 걸 보고 쫓아나와서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까지 쫓아나왔어요. 무서워. 미쳤다. 언니 무서워. 그렇게까지. 지은아. 네. 정신 차려. 네.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 늦지 마. 네. 두 번 연속이야.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풀 거야. 봐봐. 그럼 얘를 전개하는 게 분명 얘랑 똑같아야 될 거야. 따라서 전개할 때, 알겠지? 자, 전개할 때는 얘 전개하는 방법도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고 좀 똑똑하게 전개를 해. 오케이. 다 배웠잖아. 봐봐. 오케이. 최고차는 얘랑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되는 게 맞고, 분명히 그러면은 2차 항도 있을 것이고 1차 항도 있을 것이고 3차 항도 있을 거란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2차 항과 1차 항을 직접 찾아주는 게 좋을 거야. 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찾아. 얘랑 얘를 전개했을 때 kx 제곱이 나오지? 네. 따라서 여기에 k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될 거야. 네. 그리고 얘랑은 분배했을 때 2차 항이 나오지 않으니까 얘 네. 끝이야. 그러면 분명히 얘랑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센스 있게 그냥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게 좋지. 네.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전개를 하면 되겠지? 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1차 항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분배받자 1차 항이 없고 네. 얘랑 얘를 분배해서 1이 존재하지? 네. 얘랑 얘를 분배했을 때 B가 존재하고 네. 자, 마지막 상수항은 얘랑 얘랑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B가 3이니까 A는 4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 에바. 그래서 B는 3, A는 4 이렇게 검산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단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오른쪽 방법이 훨씬 낫다고 봐. 왜냐면 이거를 쓰는 식은 1학년 때 제외하고 거의 없단다. 오케이 오케이. 직접 나누기는 잘 하지 않아요. 검산식은 존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검산식을 잘 다뤄야 돼요. 오케이. 아니 7번 볼 때마다 이렇게 막 계속 신경 쓰는데 첫 번째로 인천 빨간색 옷이고 두 번째로 두 번째 파란색 신발. 빨간색 신발 뭐야? 몰라. 엄마가 사왔어. 빨간색 신발 사왔다고? 뭐야 파란색 신발 졸려 왜 이렇게 치고 있어? 몰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보면 시야에 다 들어오지. 자 간다. 87번 갈게. 87번은 못 본 사람들 다 세모 치시고. 그러세요. 어? 지훈이가 이걸? 대현이 불었다. 언니는 못 불었다. 봐봐. 2x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있지? 그냥 나누어야 되나. 얘, 어, 얘 값을 구하래. 얘 몇일까? 얘 몇일까? 아, 0! 아, 뭐래. 어, 얘 값을 구하래. 근데 있잖아, 진짜 무시무시한 건 어, 얘가 한 개 줬어, 이거.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원래 인수분해가 됐으면은 x값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책? 근데 얘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근해공식 한번 써야 되나? 근해공식을 쓰면은 난리가 나. 왜요? 근해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겠지. 봐봐. 맥스는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나와. 그러면은 x를 여기다가 넣는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야.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마치 말이 안 되지? 어,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재훈이가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통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잘 받아들여봐. 만약에 내가 얘 식을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fx라고 할게. 네. 자, 봐봐. 내가 fx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이걸로 묶었어. 내가 이걸로 묶었어.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면 얘 값은 얘 값이랑 똑같아. 네. 왜냐면 얘가 몇이래? 0. 0이라고. 오. 그러니까 얘가 0이잖아, 맞지? 내가 그래서 얘를 이걸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네. 얘는 얘랑 값이 똑같다. 네. 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야? 검산식. 검산식이지. 검산식은 네. 결국 얘를 뭘로 나눴다는 거야? 짜고요. 이걸 나눴다는 거지. 맞지? 응. 얘를 이걸 나눴다는 거야. 왜요? 왜냐면 검산식 자체가 이게 A는 BQ 플러스 R이잖아. 네. A는 BQ 플러스 R에서 얘가 나누는 식이잖아. 나누는 식이라는데 여기 말이 없잖아요. 응? 얘 몫이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네. 그럼 제가 저거예요? 누구? 얘가. 아, 오케이. 어, 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런 꼴로 정리할 수 있다면 얘는 어차피 0이라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럼 얘는 나머지랑 같을 것이다. 대박.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네.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얘를 이걸로 나눠버릴 거야. 그럼 분명 몫이 뭔가 나오겠지? 분명 나머지도 뭔가 나오겠지. 근데 나누는 식이 0이기 때문에 나누는 식과 몫은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럼 얘는 나머지랑 같아질 거야. 아 논리야. 헐. 아 그럼 나머지가 되나? 어. 그래서 한번 진짜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잡아. 2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냥 여기가 나눗셈이라는 단원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이걸로 그냥 본능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논리가 있어야 돼. 왜 나누는지. 나누자.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봐봐. 얘를 죽이기 위해서 2x 제곱을 곱해. 그러면 2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실제로 얘랑 죽고 여기서 이걸 빼면 x 3제곱 빼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겠지. x 다음 얘를 죽이기 위해서 x를 곱해야 되지. 어, x예요. 당연히 똑같은 것만 들어야 되지.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3. 되게 웃겨. 이게 되겠지? 2. 아. 그럼 봐봐. 2. 아. 얘는 저거였어.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검산식을 쓰면은 봐봐. 누굴 나눴냐면 얘를 나눴지? 얘를 써주는 거야. 2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이렇게 만들자 그랬나?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한 거지. 알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몇이다? 2. 2이 된다는 거지. 그러는데 우리가 알지? 얘가 몇이래? 0. 0이 되니까 다 알아가 본다. 야 2. 그래서 얘는 예. 야 그래서 2란 저거 빼기 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니까. 누가? 저거. 아 진짜네. 응. 아 제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 와 이거 값이 몇입니까? 정답은 그냥 얘를 얘로 나누면 된다는 건데. 대박.
얘를 왜 이걸로 나누지? 이것은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는 0이 돼서 날아갈 것이고 나머지랑 얘랑 같아질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둘을 나눈 거란다. 퍼스트 A 잘 살아. 야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이 상문제가 좀 어렵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 봐봐 나눗셈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이거 딱 단어 안 알려주고 딱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은 오퍼 니들 퍼스트 A 논리가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네. 채원아 너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알지? 같이 경상대 갈래? 88번 89번 보세요. 퍼스트 A 알겠어 알겠어. 88번 89번 야 특히 유형 12번은 존나 중요한 단어냐. 유형 12번은 별표 두 개 쳐놔 일단. 예 보세요. 진짜 중요한 단어이고 그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냥 70-80%라고 보면 돼. 이거 못하는데. 내가 뭐 하라고요? 여기 적어놨어. 88-89번 88 올림픽. 나도 그 생각 네. 했어. 숫자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거기까지 다 해오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게 두 개 못했어요. 난 문제가 아 아니네. 딱 두 개. 센이어고 감사합니다, 미틀병. 88번이요. 감사합니다. 뭐 저도 88번 했어요. 어떻게? 이거 89번. 얘들 몇이잖아. 혼자? 나만 답이 3번으로 나오고 현지가 알려줬던 것 왜요? 쌤 지연이 지연이 현지가 알려줬던 건데 지연이 지연이 너 알려줬다고? 쌤 여거 야가 정답 아예 나 이거 저번에 너네 월평 봤을 때 전망해갖고 알려줬던 거 개소리야 쌤 포스트 쌤 벌써요 포스트 재훈! 재훈이! 재훈이! 야, 니들 고등학생 맞냐? 현지! 중린다옹! 키가! 예! 아, 기다려봐. 쌤! 네! 프라이스! 아, 잠깐만. 이거! 이거예요? 땡! 쌤, 저요! 지현이! 이거! 아니네? 교훈 맞춤인데? 왜? 아, 처음에 상부했다. 틀렸나요, 그러면? 야 이게 주지마연 이거 세우기 전에 이거를 거기는 지워주대요. 아 이거구나. 이거를 세우면 아 네 이거잖아? 이거 두 번째 게? 이건 뭐야? 아 그냥 여기 큐 있으니까 쉽 다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세운 거고 뭐지? 이거랑 뭐라지? 어떻게 해야 돼? 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 약간 그런 그걸 보면 이거를 이거랑 같이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나눠주는 거야. 언니 새벽에 나가고 콘서트 보러 갔어요. 좋네 부럽. 그리고 이거는 똑같잖아. 진정한 대학생이네. 똑같으니까 그냥 알려줘. 좋겠다. 그러니까 개부로 대학생 우와. 좋겠다. 언니 3일 연습으로 하고 있어. 신비롭다. 나도 좀 그래. 우와. 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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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식을 작성합니다. 알겠지? 네. 나눴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검산식 작성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어? 알고 있다. 자,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얘를 분명히 얘로 나눴을 때는 몫이 QX가 되는 게 맞지? 그리고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한 게 뭐냐면 PX를 400-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해보시오라 그랬지? 만약에 밑에 있는 문장을 보고 이렇게 작성했으면 틀린다. 이렇게 작성하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건.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 3번일. 말해봐. 아니 위랑 아래에 Q 알. 그렇지. Q가 달라야 되지. 봐봐. 네. 분명히 내가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라 그랬는데 이걸로 나눴을 때 몫도 똑같이 Q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맞아. 분명히 다른 식으로 나눴으니까 몫도 다르겠지. 물론 네. 같을 수도 있지만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랑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Q1과 Q2라고 쓰는 게 맞아. 네. 그리고 똑같이 QX라고 하면 안 돼. 다른 식으로 나눴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얘들아 궁금한 건 이제 Q2야. 왜냐면 3X-1로 나눴을 때 얘가 궁금하다 그랬거든. Q2를 이제부터 구할게. 알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위에 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3X-1로 나눴을 때가 알고 싶은 거니까 얘랑 얘가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몇을 곱하면 되니? 3분의 1. 3을 곱하면 되겠다. 2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 대신에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몇을 나눠줘?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어차피 같은 식이 될 것이고 yeah. 그럼 얘는 정확하게 3x-1이 되겠지?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3x-1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몫이 3의 Q1x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확하게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네. 얘랑 얘는 이제 같다고 할 수 있지. 예. 3분의 1QX 플러스 R. 그래서 얘는 3분의 1QX가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네. 나머지도 변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어떻게 하셨지? 셋째 만나보네. 그러니까 얘 만들어주기. 그러려면은 이게 3 곱하고 3으로 나눠줘야 된다. 나만의 논리. 할 수 있어 지현아? 재현이 논리죠. 네, 마리오. 89번도 할 수 있니? 네, 저 풀었다니까. 네, 저 7점 줘. 7점이 날래요. 7점 뽑으면? 네, 8번 틀릴 것 같아. 이제 끝나고 먹어요? 오늘? 아, 선생님 말했잖아요. 그랬냐? 네. 주말이 절범이야.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주말에, 저희가 하도 찜찜해서 그러면 주말에 하고 그 수업 시간에는 앞으로 절대 안 될 거고 주말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남은 시간에 뭐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맞아요. 저번 주에. 쌤이 4시간 남아 있으니까. 실화냐?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동영상 봐. 동영상 봐요. 야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잖아.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복습은 책을 보면 돼요. 헐 복습 용도로 쓰라니까 무슨 증거 인멸할까봐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하 진짜 개무섭네. 누구 제자인데요? 아 진짜 어떻게 혼자 나가 살지 진짜. 아 큰일 났다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쌤 나가 살면 밥도 제대로 안 먹을 거잖아요. 어떻게 되지 않겠냐? 쌤 근데 어차피 쌤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밥 안 차려주시지 않아요? 응 혼자 먹지 않아요. 아니 엄마 그래도 엄마가 차려주긴 할지 가끔. 와 그러면 좀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워지네. 어머니 자취 어머니께서 자취방 쳐들어가시고.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봐봐.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알고 싶은 거지? 응. 야 정확히 말하면 얘도 이렇게 써줘야 된다. R2라고. 이응. 그렇지? 응. 봐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이거 만들면 되겠네. 네. 응. 몇으로 나눠? A. 얘는 A로 나누고 대신 얘는 몇을 곱해? A. 얘 곱해주면 되지. 그럼 동점이 되나? A. 됐니 그러면? 네. 표현이 됐어? 그럼 얘랑 얘랑 똑같네? A. 얘 X 플러스 A분의 B인가 똑같지? A.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다? 같다. 같다. 따라서 얘는 AQX. 그 다음에 R. 그 얘가 AQX가 되겠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R 유지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와. 간단하지? 나와.
분명 말했어. 무조건 나와. 알죠, 알죠. 완전 잘하거든요. 쌤 쉬는 시간. 자, 쉬고 갑시다. 아, 예. 헤이도. 쉬고 갑시다. 우리 몇 분까지 쉬면 되니? 50분. 53분까지 쉬면 되겠네. 아, 53분까지 쉽시다. 막 던진 거였는데. 아, 그냥 정각까지 가요. 그냥 정각까지 가. 개구리. 이제 1단은 끝났구만. 네모땡. 2단은 해요, 이제. 그럼 2단 해줘. 3단은 아니야? 헐. 아, 벌써 1단 끝났어? 언니 공방 찌러 갔어. 존나 부럽다. 융채야, 일로 와. 친구. 나랑 얘기해야지. 언니 사랑 안 돼요, 공방 찌러. 존나 부럽다. 융채야. 응? 언니 왜? 나? 삼겨육. 얘 느껴. 삼겨육. 나도 하나. 아, 몰라. 요즘 천이 공부 안 한다고 쓰면 좋나 보라. 개꿀. 나 진짜 근데 영어도 안 하고. 인천 열심히 할 땐 존나 열심히 하다가. 아, 왜 갑자기. 텀이 있어, 그 텀이. 아, 새학기라 존나 힘들어. 그 편이냐? 힘들어. 병원 가고 싶다. 통호 가고 싶다. 아, 난도 병원 가고 싶다는 줄 알았어. 왜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겠어. 나 학원 늦은 와중에 막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황태석한테 너 학원 안 가냐 이랬더니 까먹대 미친새끼가. 이런 거 아니야? 야, 황태석 계속 늦은 거야? 어, 그래갖고. 아, 진짜? 딱 딱 나왔는데 황태석이 나오고 있어. 아, 걔도 지가? 미안하래요. 아, 존나 학교. 장교 받으라. 재현아, 나 사진 골라줘. 어, 보내줄게. 어. 딱 기다려, 새끼야. 예, 형. 일단 얘 한번 보고. 잠만요. 스티커 하나만 보내고. 고르고 있어. 좀 빡칠러, 그래. 아, 미안, 미안, 미안. 아니, 우리 팸의 방에. 빨리 보내고 내 팸에 봐. 귀여운 거 하나 보내놨어. 잠만. 빨리 안 봐? 귀엽지? 야, 빨리 사진 골라줘, 미친놈아. 아직 안 갔어. 가고 있어, 지금. 이모티콘 더 보내면 묻히니까 보내지 마. 알았어. 재훈아, 너한테 첫 번째로 보내는 거야. 이거 나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재훈아. 아, 그래? 이거 나만 처음으로 본 거야? 어. 우와. 감동? 어. 사진 하나 더 있다며. 보내고 있어, 이 새끼야. 오, 욕하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 나, 아, 됐다, 됐다. 아, 아, 뭐야. 갑자기 이거 어제 찍은 거야? 응. 밤에? 어, 실망했어? 아니, 아니. 기다려, 나 골라줘. 한 3개면 고를 수 있겠는데 6개는 못 고르겠다. 아이, 쌍. 빨리 골라. 빡칠라 그래. 아, 애매 참치. 애매 참치? 뭘? 야, 너한테 보여줄게. 낫다. 야, 너도 골라줘. 야, 나도 났어. 나 여기 있잖아. 난리 났어, 나 여기. 아, 뭐. 야, 빨리 고르도록. 뭘, 어떻게 빨리 나냐? 고르도록. 무조건 1. 어? 아니, 1별로. 2번 아니면 3번. 어때? 난 3번. 3 아니면 4야. 무조건 3 아니면 4. 난 3번. 2, 3, 4 중에 해. 2, 3, 4. 3. 난 3번. 너가 3번 좋다면 너 하든가. 아, 어? 김재현. 답정 너야. 성쌤인 줄. 3번? 3번. 3번 아니면 4번? 4번은 근데 필터가 별로야. 그러면 3번 해. 저는 4번은 어때? 아, 네, 4번 별로야. 난 3번이 좋아. 2번도 괜찮. 2번? 네, 아니야, 난 3번이 좋아. 어, 그럼 3번 해. 아이. 어차피 너가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가 정해서 뭐? 아니, 그래도 한번 허락을 받아야지, 등신 새끼야. 아, 야,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올렸다가 애들이 별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내가 봐서 예쁘면 그만. 아니, 그건 맞는데. 죄송. 얼굴 엎어줄 거 아니면 뭐라 하지 말라 해. 얼굴 엎어. 내 얼굴 예뻐진데 니네가 붙은 게 있어?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박지현한테 불러달라 그래. 몇 분까지 시나요? 53분입니다. 아! 지훈이는 배가 너무 고파. 난 배가 아파. 뭐야? 어제 불장 먹었어. 먹지 마.
그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제 이해 나다. 불닭 먹고 차? 그러니까 맨날 배 아프면서 먹어.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대. 이제? 에이, 진짜? 일과 끝나고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대. 0 0 0 0 아니 내가 준 거지. 너 안 가잖아. 성수는 반야 심경 외우고 나서 한 번 전화했었는데 이제 된다니. 오일로. 오일로. 조명이 죽었대. 말도 안 돼. 저 누구? 조민기. 전나 조명기? 죽었어. 조민기 맞지? 조민기 맞다. 조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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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책임해. 조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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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할 거면 왜 그랬대? 개쉬. 왜 저래? 아 놀아달라고. 놀아줄 게 없다고. 야 S9 안 팔린대. 어? S9가 안 팔린대. S9? S9 이거 그 S9 갤럭시 안 팔린다고? 에? 어. 진짜? 8보다 그 뭐지? 절반도 안 팔린대. 엥? 왜지? 거 지금 사전 예약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갤8이랑 별로 막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헐. 카메라가 향상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사양이 그 정도는 아니네. 헐 그 정도요? 에스구가 망했으면 일단 S8이 더 잘 팔리겠네. 비싼 건 마찬가지. 나 진짜 아이폰 7 아니면 갤7 살려 했는데. 응. 아이폰 7 막 하려다가 갑자기 큰 고모가 S8을 하라는 거야. 응. 그럴 바에 그냥 갤8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갤8을 하려다가 갤8 플러스랑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성능이 훨씬 좋은 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따지다가 아, 예. 바로 딱. 난 아이폰 용량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인천 그거 64야? 기가? 어. 아니 128. 인천도 128 아닌가? 응, 쟤는 230. 응? 232? 234? 뭐. 아, 256. 128, 256. 아, 맞아. 256. 256이면 얼마나 들어가? 나 50일 텐데. 그래서 인천이 비싸게 산 거구나. 아이폰 안 그래도 비싼데 대전 가서 그렇게 큰 거 사면. 훨씬 넘지. 아 박준혜는 마지막이래 사진. 아 보는 눈이 다르군. 보는 눈 진짜 레알 참 트루. 나랑 물 먹을 따람. 혼자 다녀와. 물 먹자고. 어쩌라고. 내 거 떠올 거 아니면 마시러. 야 대평고야 동아리 요리부도 있대. 놀이부? 요리. 으쓰라고. 쩐다고. 야, 요리를 잘 못해서 상관없으니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신청. 지나 가자. 내가 가야겠다. 나? 아, 나 주막 보내줘.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신청하세요. 누군 어디? 그 요리부, 동아리. 요리부 하면 재밌습니다. 예산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해주세요. 우리 학교 밴드부 전망했대. 응, 안 해. 난 도서부 했는데. 안희정 23시간 조사했대. 미쳤어.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 여기까지. 돌돌 닥쳐. 미안. 맞아 어제 정은이 기사 뜬 거 대박이었는데. 안돼. 인천은 아직 다 못 봤단 말이야. 물 먹을 따라. 너희 내 것도 너희 것도 안 가. 안 간대. 물 안 먹을 거야. 그래. 먹지 말던가 그래. 존나 너무. 엄마 보고 싶다. 난 내 미래는. 난 오늘 엄마 생. 뭐라고? 이런 유년 사탕. 미친놈아. 미안. 걔랑 어떻게 됐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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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도 애를? 응. 왜? 몰라? 너 마지막 말이 보는데. 안 몰라. 뭐? 조민기 죽은 거 댓글에 고인의 명복을 비빔면. 미지마 왜 미지? 어 너 계속 뺐어 배지어. 그냥 테마를 다시 보내고. 오늘 저녁에 하세요. 딱 걔가 안 자고 있을 때 한 12시쯤 됐어. 지랄지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누가 씹어? 명 걔가 명인에서 요즘에 화장 빡세게 잡거든? 그래갖고 처음 화장 안 한 얼굴을 봤다고. 누가? 막 윤현서가 1학년? 어 아니 지난년. 아,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있더니 좀 대단했어 쩜쩜쩜 하고 이제 안 봐. 야,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랬는데. 헐. 헐, 죽여. 쌩얼이 대단한데. 자기는 쌩얼 아니야? 이발라리. 아니야. 왜 또, 왜? 재훈이 뭐가 문제야? 응? 뭐가 문제야? 몰라? 내 사진 그만 찍으랬지? 진짜 씨발 피해 망상지. 미안 장난해봤잖아. 어쩌라고 이 새끼야. 미안. 장난도 못 받아주니? 어 안 된대. 야 나랑 안 놀아. 아 일어나 진짜 정각이 왔으면 좋다. 너랑 안 놀아. 나 네 옆에 친구 많아. 채원이 진짜 갈리는 거 같은데 지금 55분이요? 참교 오지게 만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월평 쌤, 쌤 원래 실시간 무조건 지켜서는데 그러니까. 지금 2분이나 지났어. 아니 DVD 사볼 수 있겠다. 야 뭐해! 아 씨발 존나 존나 꼽죠. 재훈이 양아치예요. 꼽죠요. 아 개무피. 나는 사랑해. 뭔가 멘탈 나가면 소리가 되게 높게 나와. 헤어짐의 후유증이야. 멘탈 깨져. 아, 아닌가? 날 소리야. 안 먹어. 아, 안 먹어. 얘들아, 술 좀 적당 마셔. 여기 마신 사람 누구 있냐? 없잖아. 나도 마셔. 오, 진짜 대박.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보스. 보이루. 보이루 하면 이 세상에서 바이루 하게 해버린다. 난 좀 오래끼리 졸면서 들어올 줄 알았어. 아 인천 절대 안 울어. 바이루 울지. 님 보이루. 이랑 나는 울만한데 인천 절대 안 울어. 울었어 얘. 진짜로? 아주 질질 짰어. 아주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옷 빨갛잖아 지금. 얘들아 봐. 어 그래서 이제 26페이지지. 26페이지에 보면 황금식 나와있네. 얘들아 황금식 뭐야? 황금식. 황금식 배웠어요 어제. 어 황금식 거지 배웠어? 황금식 뭐지? 황금식? 모둠구니. 그러면 우리 채원이는 네 번째네 오늘이? 뜻이 배우는 게? 황금식 뭔데 뜻이? 아 어제 배웠어. 항상 두식인식. 항이 있는 게 아. 참이 되는 식. 항상 항이 그거잖아요. 모둠근이 참이 되는 식. 항상 인수근해가 되는 식. 항상 등모가 성립하는 식. 퍼펙트. 항상 아, 등모가 맞아요. 맞아요. 대박. 그럼 항등식 한 개씩. 자, 그 연습장에 항등식 한 개씩 만들어봐. 네? 어? 아, 항등식 한 개씩 만들어봐. 족밥이지? 못 만들지? 항등식. 오케이. 이제 알아보. 쌤이 이거. 그게 항등식이냐? 그냥 네. 그냥. 항상 디거. 항상 등식이 성립한 식. 쌤 이거. 아, 만들어봐. 항등식 이거 아닌가? 지연이. 쌤 이거. 이거. 오케이. 오. 그건 X에 이것도 맞아? X에 5를 넣으면 성립 안 하는데요? X는 X야? 이것도 되냐? X는 X야 뭐? X는 A. 오 장난 든다 비리 형. 아니지. 봐봐. 너처럼. 자 한 번 다시 만들게요. 봐봐. 야 X에 뭘 넣든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돼. 야. 규림이랑 현지가 이렇게 만들었네. 너무 잘 만들었다. 우왕! 저도 이 양반 했으면 그렇게. 넌 X는 이겼잖아. 아니에요. X-X예요.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봐봐. 이런 것도 있어. 봐봐. EX는 X 플러스 X.
우와. 오. 맞아? 와. 네. 그리고 진짜 지겹게 나오는 한글식 중에 하나 설명할게. K-드라마 이거. 이거. 아. 아. 너희? 아! 대박! 개같이! 이렇게 했어. A랑 B에다가 머리 같은 무조건 성립해.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거든. 응, 대평고. 됐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설명할게요. 봐봐. 오키나와. 진짜. 오키나와. 근데 동우가 저 때려요. 안 때려. 맞아. 동우가 때리면 맞아, 그냥. 됐지? 0 곱하기 X는 0. 근데 나는요? X에 머리 같은 무조건 성립해. 자, 다음 분들께. 자, 항정식의 친구가 누구야? 영! 황정식! 황별식! 황정식 뭐냐? 당정식이거든? 그럼 황별식! 당정식 지금부터 만들어. 검찰식. 자. 황별식 뭘 만들어? 당정식 만들려고. 여거. 아, 뭐. 그렇지. 쌤 이거. 어떻게 만들라고? 방정식 만들어. 저요. 나이스. 응. 어, 이거 대박. 오, 잘 만든다. 오, 개쩐다. 이거 뭐야? 오, 잘 만든다. 당정식이 뭔데요? 나이스, 그렇지. 상대거나 거짓이 되는 식. 아, 그러면. 아니, 네? 나이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도 돼? 1 더하기 1은 2. 아니지, 수가 없잖아. 수가 없잖아. 네, 1 더하기 1은 2. 자, 갑니다. 방정식은. 야, 방정식은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네. X는 2, 이런 거 됐죠? 방정식입니다. X에 뭐 넣어야 참이 돼? 2. 그렇지. 이게 방정식이야. 2 말고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아. 황금식이랑 방정식 둘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게? 두 글자? 말하고 황금식. 퍼펙트. 그렇지. 황금식과 방정식을 합쳐가지고 등호가 있는 식이라 그래가지고 네. 등식 이렇게 말한단다. 네. 알겠어? 그 중에서 우리는 황금식을 먼저 배우는 거지. 자, 네. 황금식을 먼저 배우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황금식은 근이 무수히 많아. 맞아? 네. 왜? 뭘 넣든 성립하니까. 맞지? 그러면 봐봐.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해를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오케이. 그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얘 해를 구하세요. 그 지랄을 하지 않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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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를 구하는 거 대신에 개수를 구하기 시킨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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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수를 구하기 해.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2X 플러스 4가 있고 AX 플러스 B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항정식이야. A가 1, 2, 4. 그렇지. 맞아, 잘했어. 그래야만 얘 항정식이 되겠지. 그래서 네. 즉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그 개수를 구하라 그래. 오케이? 네.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을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잖아. 미정계수법 수치 대입법. 리턴에서 네. 미정이란 이름 나왔는데. 근데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란 거?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개수비교법이 있고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이 있어. 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개 있는 거지? 예. 개수비교는 방금 너희가 한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A는 2고 B는 4라는 게 맞겠지? 맞아요. 되겠니? 네. 근데 개수비교법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자변 다 넘기는 거야? 자변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지. 2-A의 X 되겠고 플러스 4-B는 몇이 되니? 0! 0이 되는 게 확실하단다. A는 2, B는 4.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가 돼야 되겠고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풀 수가 있지. 맞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개수비교법이라는 거지? 오른쪽에 0 곱하기 X 플러스 0이 있는 거야. 그래서 X 앞에 있는 0을 맞춰주기 위해서 A가 2가 된다 라는 느낌이라는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수치대입법은 이렇게 푸는 거지. 어차피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 다음에 그래서 아무거나 대처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풀 때 수치대입법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X에다가 X에 0 넣어야지. X에 0을 넣어도 무조건 성립해야 되거든. 0을 넣으면 이거 몇이야? 4는 B가 되지, 충분히. 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럼 B가 4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고, A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니까, X에다가 1 넣지 뭐.
x다가 1라면 좌변이 6이 되는 거고 우변이 a 플러스 4가 되거든.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 결론 지을게? 황금식은 계수를 구하는 게 맞아? 계수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언제 계수 비교법 쓸래? 언제 수치 대입법 쓸래? 그거 비교해야지. 유형 1번이 계수 비교법이라고 돼 있고 유형 2번이 수치 대입법이라고 돼 있어. 네. 유형 2번을 잘 봐. 네. 154번을 잘 봐. 이런 거 싫어. E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오른쪽에 식이 많지? 네. 거기에 막 X에다가 0 넣고 싶고 1 넣고 싶고 2 넣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냐? 네. 다 전개해서 X에다가 0이랑 1이랑 2 같은 거 넣으면은 막 0 돼서 사라지지. 네. 막 수치를 넣고 싶지? 다음 155번. 155번에 X에 4 넣고 싶지? 네. X에 3 넣고 싶지? 네. 수치 넣고 싶잖아? 네. 아, 수치 넣고. 다음 156번. 1. 1 넣고 싶지? 네. 2도 넣고 싶지? 0 안 돼요? 네. 0도 괜찮지. 0이 더 좋다. 미안. 0. 네. 157번 봐봐. 뭐 넣? 마이 2. 마이너스 2. 그렇지. 2와 x제곱은 2. 왜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왼쪽 다 뒤지거든. 인정 인정. 자 그런데 이제 150번 봐봐. 150번 늘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전개해서. 그렇지. 전개해서. 전개해서 묶고. 알지 알지. 난 전개하는 게 더 좋아. 아 뭐야. 끝나고 그냥 애들 걱정하지 마. 끝나고 펠트 해야겠어. 네. 주주 막 대학 못 가는 아이스펀치고 아주 조준다 진짜. 나무 봤잖아요. 151번 봐봐. 151번도 늘 거 있냐 없냐? 있죠. 뭐 굳이 늘차면 늘 수 있는데 그날 거는 뭐 늘만한 거 안 보이면은 계속 이렇게 뻗 쓰는 것도 좋고. 152번도 딱히 늘만한 거 안 보여. 안 돼. 쌤 이거 그냥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하자. 수치대입법은 딱 X에 뭔가 넣고 싶을 때 넣어서 0 만드는 꼴이 있을 때 수치대입 쓰고 그 외 꼴은 그냥 계수 비교법을 하자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푸세요. 150번. 아이고. 152번, 153번. 쌤, 체크하면 안 되죠? 154번 푸. 아, 쌤, 저요. 공채. 네. 4장 남았어요. 자, 오, 벌써. 자, 6문제 지금부터 시작. 6문제 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자. 감사합니다. 문 도끼, 금 도끼. 어느 도끼가 네 도끼냐? 전 이거.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이게 더 뭔가 기분이 좋게 생겼어. 개소리. 진짜? 뭔 개소리야? 거울 보면 기분 나쁘게 생긴 애가 있어. 뭔 개소리야? 누가 쌤 얘기예요? 뭔 개소리야? 제가 봤어. 쌤 양거. 인가 인가. 아니 두 문제씩 풀고 시험 해달라. 두 문제씩 풀고. 재밌다. 두 문제씩 풀고 해달라 그래. 닥쳐 얘들아. 닥쳐. 야 일단 야 150번에 모든 실수 X에다가 밑줄 쳐야 되는 거 알지? 밑줄 쳐 빨리. 150번 모든 실수 X 이거 무슨 문제라는 거야? 황금식. 황금식이지. 황금식이 난 힌트야. 야 152번도 빨리 밑줄 쳐. 2매 실수 K. 152번. 풀자요. 2매 실수 K 빨리 줄쳐. 네.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관한. 빨리 써,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 이미 썼거든요. 그러니까 K를 더 정리해야 돼. 또 X랑 Y를 정리해가지고 뒤진다, 진짜. 네. 153번. X, Y 값에 관계 없이 빨리 줄쳐. 또 무슨 등식이야, 이것도? 이것도 항등식. 빨리 또 써, 항등식. 네, 뭐라고요? X 뭐? x, y 값에 관계없이 밑줄 쳐봐. 항등식에 발써. 아니 또 나와라. 154번. 어디 밑줄 쳐? 어디지? x 값에 관계없이. 아 밑줄 쳐 빨리. 항등식 써 빨리. 또 155번 어디 쳐? 모든 실수. 빨리 밑줄 쳐. 써 빨리 뭐라고? 항등식. 항등식 또 밑줄 쳐. 또 156번. 이미 실수 x. 빨리 밑줄 쳐. 무슨 식? 항등식. 157번 어디다 줄 쳐? x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다 항등식이지. 네. 아, 한정식 아니야. 한정식으로 풀어야 돼. 걱정 마십시오, 보스. 너 때문에 더 걱정할 수 없다. 뭐라고? 뭔가 좋은 냄새를 맡고 싶다.
괜찮아요?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방향제 뜯으면 돼. 좋은 얘기 할게요. 야, 저기다 신발 하나 빌려줘. 아주 보내버리려고. 아니 막 무슨 애기 때 제가 어릴 때 막 뭘 아기분 뭐, 냄새? 뭐 가지고 있었던 거 있단 말이에요. 뭐 재훈이 신발이잖아 그거. 아니 이게 아니라 무슨 대, 별처럼 생기고 막 그런 애 바디로션이랑 그렇지 재훈이 신발 냄새 맡으면 별 보여. 아 신발 싫어. 예. 생각해. 쌤. 케이 실수에 대한 거면 쌤 두 번째 풀었다! 케이끼리 묶어요? 당연하지 두 번째 풀었어! 당연히 케이로 묶어요? 두 번째 풀었어요! 너 풀었어? 어 알겠어 뭐야 쟤 진짜 저 관종이야? 무서워 사이코인가 봐 무시합시다 크크크크크크크 멋있어 절절 이거랑 이거 아 이거 뭐지? 어? 뭐지? 응? 나 이거 옛날 풀 줄 알고 있었는데. 어? 뭐지? 쌤 B 단계에서 상을 풀 줄 알면 C 단계에서는 그래도 뭐라요? 응? B 단계 상을 아무런 상을 풀 수 있으면. 응. 아니 상을 풀 수 있으면은 C 단계 솔직히 도전은 해볼만해. 아 그래요? 나 150 무거운 거의 단지야. 무거운이라고? A 몇 나왔냐? 10이야. X plus Y 제로 아니에요. 제로가 뒤진대. 맞는데? 아닌데? 아니래. 응. A10이야. 쌤! 불편해서. 쌤. 시카 남고 있는데 나머지가 안 나와요. 분절로. 짜증나. 아 이 문제 있다가 이상해. 미안해. 이거. 으악! 요거는 식 하나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 못 봐오고 있고. 일단 제껴 풀어. 아, 망했다. 배고팡! 지금 현이는 배가 너무 고파. 햄버거 먹고 싶다. 사이버. 이게 뭘까나. 자, 153번 누가 제일 먼저 풀 거니? 153이요? 저 풀었는데 이미. 벌써 진짜? 네. 괜찮은데? 아, 이거 아니에요. 옛날 풀 줄 알고 있어. 틀렸어. 시발 나왔습니다. 아, 153번 할 줄 아는데. 시발. 나 까먹었어. 과거의 현지는 이걸 풀었었대요. 근데 지금 못 풀어. 반장. 과거에 나 천재였나 봐. 풀었냐 이거? 야, 153번 1분 넘게 고민한 사람들 세 묻혀 지금 빨리. 뭐라고요? 153번 세 묻혀. 네. 진짜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땡냐고. 154. 154. 땡. 왜요? 몰라. 왜요? 왜요? 자, 끝. 153번 갑니다. 153번. 일단 거기다 미술 쳤지, 봐봐. 일단, 여기에다가 미술 쳤지? 네! 앞선에서 풀었는데, 그러니까, 자, 그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지? 색깔 펜으로 이렇게 쓴 게 맞아. X, Y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알겠지? 그냥 항등식이 아니고, 뭐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마음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야 돼. 여기까지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로 묶고, Y로 묶고, 그리고 없는 놈들 따로 묶고 해서 얘네가 0이다 얘네가 0이다 얘네가 0이다 라고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되게 색깔펜으로 다시 밑줄 좀 쳐줍시다. 거기 x 플러스 2y 마이너 3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1, 2 값이 항상 일정하다.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이거는 말했잖아.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 이거는 암기야.
어, 플러스 아이야. 암기야? 암기야? 알겠어, 얘들아. 다시 강조하지만 수학은 암기가 맞아. 이행이야. 이해는 암기를 도와주는 도구야. 이행이야. 이해를 하면은 암기가 존나 쉬워져. 이행이야.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명백하게 난 암기라고 본다. 네. 자, 봐봐. 얘 값이 일정하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얘 값이 일정하게 사무수한테 잡아주는 거야. 응? 값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얘가. 네. X랑 Y에 뭘 넣든 얘 값이 무조건 같다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능케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맞다, 생각났어. 어, 능케이라고 잡아주는 거야. 근데 이건 암기라니까. 얘 값이 일정하다? 아, 능케이라고 잡아주기. 됐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분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저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k 옆으로 옮겨요. 그렇지. 여기 곱해주는 거지. 저 k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멍청해서 그래. 아... 됐지? 됐습니다. 정의가 끝났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x, y에 대한 항정식이니까 이거 x 묶고 y 묶고 없는 놈들 묶어서 능형, 능형, 능형 할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까? 여기서 바로 할까? 계속 이겼어? 한번 보자. X 앞에 달려있는 게 몇이야? A. 여기는? K. 그럼 A랑 K랑 같아야 되겠지. 어. 자, 시간 나왔고 다음 Y 앞에 2K 있지? B네요. 비는 이렇게. 세 번째. 1이랑 마이너스 3K랑 같아야 되겠네. 1이랑 마이너스 3K 이렇게 하는 거지. 판타스틱! 재미없고. 그러면 다 나오겠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다 넣으면 되죠? 귀찮아.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놔. 그리고 세분하고 치고, 이거 진짜 암기야, 이건. 얘 값이 일정하다 그랬을 때 능 K라고 잡기, 이건 암기가 맞아. 답은 마이너스 1. 1이지 그냥. 1이야. 어? 아.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네. 왜요? 정답 마이너스 1이야. 사실은 네. 나도 몰라요. 방금 잘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2야. AB가.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아, 그렇네. 미안. 자, 됐죠? 이상해서 40만에 안 되잖아. 자, 154랑 156, 157 세 문제 지금부터 열심히 풀도록 합시다. 다 154? 154, 156, 157. 얘들아, 목적을 되게 간단히 하세요. 여름 뭐야, 중간고사 전까지 센에 있는 문제는 다 풀겠다. 그게 간단해요? 어, 당연하지. 정말 간단하지? 모든 문제를 1분 컷 하겠다. 야자 시간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다 두 개 하는데 수학 공부는 쌤만 존나게 풀어. 자, 침대하실 때문에 7시 20분에 나가야 돼요. 맞아. 괜찮아. 나 7시 50분에 나가. 학교가 산이야. 아, 닥쳐. 나 6시 반에 나갔어. 지금이랑 세대가 다. 난 8시 40분에 나가는데. 내가 너 최신 세대야. 지연이한테 최신 AP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어. 아, 안 되는데. 그 너무 남자친구한테 너무 사랑을 받게 되는데. 10년 더, 156. 개웃겨. 156? 틀렸어. 왜요? 너 푸는 것마다 틀려. 왜요? 왜요? 저 풍선제 풀어 왔어요. 환자로. 응, 환자 풀었어? 질문 있어? 조금. 몇 개? 환자 두개? 응. 풀 수 있는 건 제끼고 중부터 풀었어요. 중간이로부터. 응,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끝나고 따라와. 존나 때려줄 테니까. 종무실 CCTV. 나 대입을 했는데 안 나올까요? 환자 대입하는 거 맞아. 154번 같은 경우에는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는 게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나 무서워. 아, 인성 봐, 김재훈. 너 쥐가 헤어져 놓고 나한테 왜 허풀이야. 나 하는 거 안 돼. 뭐 임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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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당인 줄. 쌤! 네, 왔어요. 이거요. 쌤, 이거. 존잘러. 예! 이거요. 내가 좀 줄게. 또 틀렸어. 아, 진짜 안 해. 존나 못 풀어. 제껴, 제껴. 쌤 근데요. 네. 이거 이게 네. 세제곱이라면 막 이렇게 KKK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맞아 그렇지. 근데 네제곱은 없어요? 네제곱? 어, 네제곱도 있긴 해. 알려줘 안 돼요? 어 네제곱 알려줄까? 네제곱은 해보면은 알았어. 이거 네제곱이야 이거?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어 나도 이거는 공식을 따로 못 외워. 이거 사람이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면 돼. x-1의 제곱과 x-1의 제곱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네. 그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치? 네.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해, 이렇게. 얘가 이거지, 맞지? 근데 얘도 이거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의 제곱이 있어. 네. 그러면 이거 제곱하는 거 할 수 있지? 네, 150. 어떻게? X, 각각 네, X 4제곱 네, 플러스 네. 4X 제곱 네. 플러스 1 한 다음에 둘로 하는 거지, 둘? 플러스 2 곱하기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하는 거지. 네. 아, 두 개 짝지으면?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막 X 세제곱 그거처럼 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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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나도 안 해요. 아 왜요? 그리고 나도 있는지도 몰라. 개편서 안 돼. 개써. 세조까지 외워. 원래 세조까지 외우는 거야. 안 나와. 나도. 내가 빨리 칠판 풀어주세요. 몇 번? 156번이라도 푸세요. 네. 지금 다 해야 되는 거 안 보이? 응. 가 안 본다고? 아니야. 무시해다? 아니. 아니, 154를 푼 애들이 몇 명? 쌤, 야가 비가 안 나와요. 아, 154를 계속했는데 안 나와요. 난 비만 나오는데? 비가 안 나와. 아, 땅콩이에요. 아, 죽겠네, 진짜. 땅콩이에요. 아, 죽겠네. 김나, 너 156번 틀렸어. 다 같이 틀려, 이제. 이제 저 공식을 써야 돼, 여기다. 아니, 공식 쓰는 거 아니야. 다시 수치대입하는 거야, 너. 등식, 한명식이니까. 아. X에 적당한 수를 넣어야 돼. 미쳤네, 미쳤어. 야, 니네들 그 노래를 어떻게 하냐. 군이 뜰 때 노랜데. 군이 뜰 때도 그 노래 들으면서.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근데 이해는 청소부. 안 풀려요. 오늘 규민 형이 빡치셨잖아. 어쩔 거야. 자, 154번 갑니다. 네. 자, 154번. 못 푼 사람들 확인하세요. 봐봐. 일단 수치 대입법이 맞아. 항등식인데. 오케이. X에 0을 넣겠습니다. X에 0을 넣으면, 자, 154번이야. X에 0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좌변이 몇 나오냐면, 4가 나오고, 우변은, 0, 그리고 맨 뒤에 것도 0이야. 가운데 것만 살아남지. 네. 그럼 B 곱하기, 이거네.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네, 이렇게. 그럼 2B는 4네. 비만 나왔어요, 저. 비는 2예요. 저 비만 못 풀었어요. 0 넣으면 되잖아. 0 넣으면 되고. 다음. 5번이에요. 아니요. 네? 네.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1을 넣을게요. 1. 1을 넣는다, 1. X에 1을 대입하면 앞에 거랑 가운데 게 뒤지고 앞에 거,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맨 뒤에만 살아남거든? 그럼 마이너스 C가 나와. 진짜. 우와. 맞아요. A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아요? 네, 마이너스 1인가?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야 돼. 그럼 2를 대입하면 가운데랑 맨 뒤에고 주고.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8 빼기 14 플러스 4가 되고, 맨 앞에 있는 2A만 남아요. 이렇게. 맨 뒤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2A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와. 근데 왜 2가 아니에요, 다? A 빼기 B 플러스 C래. 아, 그러면은 1번이요. 1번이요. 1번이요.
수치 대입을 잘 합시다. 제가 진짜 병신인 게 앞에다가는 X 막 그러니까 X는 1일 때 앞에다가는 X 넣어놓고 뒤에다가는 그 안 넣어가지고. 와, 진짜 병신이다. 54번. 맞자고 쳐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병신 인정. 인정. 네가 먼저 말한 거야. 스스로 병신이라고. 54번. 54번에? 54번? 154번 3이라고? 네요. 아닌데. 방금 쌤 156. 아, 개맞춰 진짜. 쌤 156. 쌤 156. 소슬렸어. 존나 빡쳐. 쌤 저 156 했어요. 안 하고 싶다. 셋, 투, 삐. 마이너스 40점. 땡. 진짜 아무거나 다 나오고 있어. 자, 5호 갔어. 쌤 156번에 X1 말고 또 다른 애 들어가.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아! 왠지 죽는다. 유레카! 유레카! 기다려봐요! 아르키메데스 그 자체. 아, 얼굴이 안 돼서 쉬운데.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라는데 얼굴이 필요해? 쌤 근데 여기 HB는 왜 써져 있는 거예요? HB? 아 그거? 앙초코비. 아 그거? 그거야. 뭐예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아, 이 샤프는 HB용이고 이 샤프는 B 전용이다. 이 샤프는 아니면은 그냥 H 전용이다. 해가지고 그거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안 넘어가던데. 비 넘었는데. 그거 넘어가. 안 넘어가네. 이거 돌리면 돼. 아 이거 그거. 넘어가, 그거 뺀 다음에 돌려야 돼. 어, 뺀 다음에 이거 돌리면은. 아 뭐야 그게. 맞출 수가 있어. 뭐 이상한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 나도. 우와. 작년에 알았어. 나도 난 입이 맞추고 싶다. 나는 비만 쓰거든. 잠깐만요. 쌤, P3은 엑셀에 전부 다 3 넣는 거죠? 응? 엑셀에 전부 3 넣는 거죠? 3을 넣으면 답 없잖아. 아, 그러네. 3 맞는 거. 이거 최종적으로는 3을 넣긴 해야 되지. 아, 아 쌤, 잠깐만. 구한대 좀. 쌤, EH는 뭐고 4H는 뭐예요? EH는 뭐고 4H? 그거 더 얇은 거 아니야? 쌤 되게 크게 나오는데 맞아요? 뭐가 몇인데? 왜 400대 나오죠? 아니야 진짜. 쌤나 몇인데? 싫어? 아 여보요 AB를 어떻게 구하는데 얘를 먼저 구하고 얘를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쌤 분수예요? 솔직히 픽스 안 그려도 돼. 아 그래요? 아, 같아. 픽스 안 그려도 돼. 안 할래요. 일단 A랑 B를 먼저 구해. A랑 B를 먼저 구해. A랑 B를 어떻게 구해요? 제 멘탈 공주예요. 쌤쌤 빨리 와봐요. 쌤쌤 빨리 A랑 B를 구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A 플러스 B는 얘가 넣으면 소리해요. 지연 지연! 그러면 It's me, Mario. 넣으면 되나 이제요? 진짜 진짜? 쌤! 이거 센세 제곱해가지고 빼는 건데 또 안 나오는데? 쌤이야. 잠깐 나볼게. 김빙! 157. 마이너스 44? 또 틀렸어. 아, 진짜. 마이너스 44? 아니. 아, 똑같아! 아, 뭔데? 다 구한 거 같은데 안 나오냐고. 아, 존나 빡쳐. 아, 맞춰. 아! 157번 알려줘요. 알려줘요. 쌤, 저 저희 담임쌤 솔로이신데 소개받으실래요? 야, 난 소개 같은 거 안 받는다. 쌤, 저희 담임쌤은 솔로인데 이거 진짜? 헐 대박. 난 소개 같은 거 안 받아. 난, 아니, 야. 아니 쌤, 저희 쌤 내 물고기는 내가 잡는다. 아니 쌤, 저희 쌤이 저는 막 애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애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막 알고보니까 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신랑 좀 찾아오라고 막 쌤은 노통광이잖아요. 진짜 딱 맞네. 자, 봐봐. 156번 갑니다. 예. 자, 156번. X는 1. 오, 영창. 오. 나 자살할래. 알았어. 봐봐. 자살시켜주세요. 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얘를 풀 건데, 얘가 함등식이거든? 너무나도 1을 넣고 싶어.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수치 대입을 하기 위해서 X에다가 1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는 게 맞고, 그럼 얘는 1 빼기 4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게 맞아. 자 그럼 정리하면은 좀 앵앵거리지만 A 플러스 B는 앵앵거리는 포텐셜이 되죠? 네. 다음 뭘 넣을까 고민해보니까 2
발견했니? X에 0 대입하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러는데? A랑 B 둘 다 X에 0 대입하면은 둘 다 없어지네, 미안. 아, 이해해야 되잖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해보았잖아요. 대입하자. 아, 그거 새끼들 진짜. 1은! 누구날 만나네. 32, 마이너스 30, 아이, 머리. 16, 마이너스 32. 32. 4, 1 플러스 2, 2 플러스 1. 어, 그렇지, 여기 되죠. 유치원인 줄. 자,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는 1은 뒤지죠? 친구. 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거든요? 넘기면 16. 쌤! 2는 AB. 다 2로 나누겠습니다. 아, 2는 A 플러스 B.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나오죠? 2. 네. 아. 자살. 어. A 플러스 B가 빼면 되겠죠? 연방. 아, 네. 맞춰. 아, 빼면 A는 6 나오고 B는 마이너스 나오죠. 정답이요. 아, 네, 맞네. 시발. 근데요. 제곱해서 뺍시다 이제. 36. 어. 마이너스. 제곱해서 빼면은 어. 36 마이너스 16 아니에요? 맞아. 26명. 쌤, 쌤. 아, 쌤. 나 저거 18 나왔는데. 157번 거의 다 풀었는데. 네. 일로 와봐요. 진짜 거의 다 풀었거든요. 157번도 풀겠습니다. 아니, 쌤, 자만 배우세요. 1분만 이거 풀어. 안 된대, 안 된대. 진짜 다 풀었다. 안 된대. 쌤이 안 된대. 아, 어떡해요, 그리고. 어, 어떡하냐니, 선거 이제. 화내고 있어. AB 다시 여기다 넣은 다음에 3 대입하면 돼. 어, 그렇지. 어? 등신년아. 등신년. 정말이야? 아줌마. 어느 조련이 등신년이라다가. 어떡해? 아니 A가 뭐? 봐봐. 얘가. 여기 한 다음에 3을 내자. 자. 어떡해? 여기다가. 얘가 항등식이네요. 항등식이니까 근데 너무나도 막 마이너스 1 넣고 싶으니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습니다. 봐봐. 오케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변 다 뒤져요. 35. 네. 어,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됐죠? 어, 자 예쁘게 정리 좀 할까? 얘랑 미지수 넘기면 4a 빼기 b가 16 이렇게 나오죠? 다음. X에다가 뭘 넣을까 고민을 해봤거든? X제곱분이. 어, 나이스.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노란색 포인트가 될 건데, 봐봐. 물론 X에다가 루트 2를 넣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X에다가 루트 2를 넣는 것도 괜찮지만 오, 똑똑한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X제곱을 2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야. 루트 2보다는 X제곱이 2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베스트 선택이야. 베스트. 자, 막 이렇게 넣으면 진짜 중요해, 이거.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이 2니까 또 자변이 다 0이 된다면, 그럼 x제곱이 2니까 x4제곱은 얘를 다시 제곱한 거지? 그럼 4입니다, 4. 좀 하시네요. 따라서 4가 되겠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x제곱은 2 넣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알겠지? 그럼 봐봐.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2a-b는 이렇게 4가 되죠. 연방 때리면 됩니다. 빠졌네. 때려버려. 야, 연방 때리면은 a가 6 나오니? a가 6 나오죠. 암산한 겁니다. a가 6일 때 b는 8 나오죠. 그와잉행거리라고. 그러면은 누가 내가 행거리인데 도와준 거 있어? 쌤 거기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피삼. 피삼이지? 네. 그러면은 당연히 피삼을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게 오라. 네. 그럼 피삼이 나오잖아? 그러면 쉽네. 오라. 피. 그러니까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합니다. 81. 네. 그럼 피삼이 나옵니다. 출발. X에 3을 대입했으니까 얘가 5가 되지 일단. 아. 쌤 좀 그럴 거야. 35. 2니까 7 나오고요. 여기에 P3이 이렇게 나오지. 네. P3뿐만 아니라 아, 앞에 있는 것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 명심해. 미띵. 자, 그럼 3을 넣으면 얘는 저한테 81 빼기 54. 54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럼 얘를 계산하면 27 더하기 8이니까 35가 되겠네요. 아. 우와. 5 곱하기 7 35니까 양변 30으로 나눠주면 얘는 1이라고 정리. 아, 짜증나. 아, 다 풀었는데. 아, 짜증나. 이 3은 1입니다. 졌다, 얼마나 졌을걸. 이거에서, 자, 출발. 여기서 하나만 더 응용한다. 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어떡하래, 봐봐. 안 돼요. 야, 문제가 이렇게 등장해. 여기까지 비벼야 된다, 봐봐. 플러스야, 이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처음엔 복소수 써야 돼요? 플러스일 때는 뭐랑 뭐를 대입해야 되게? 마이너스 마이랑 어 X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EI를 대입하는 게 좋아. 아니야 루트 EI지 루트 EI 루트 EI 루트 E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루트 EI를 넣는 것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X 제곱이 그냥 마이너스 2다 이거를 대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 알겠어? 예.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렵고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봐봐 우리가 수치 대입법에서 항상 1차식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2차식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를 너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 알겠냐 이 돌탱돌이다. 예. 원래 돌만 싣고 다니지 말고 2차식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예. 너무 재밌다 진짜 개재밌는 거 같아. 쌤만. 어떻게 이게 재밌을 수가 있지? 쌤 얼굴이 재밌네요. 쌤한테 쉬니까 그냥 사실은 뻥이야. 사실은 이거 별로 재미없어. 쌤 고일 거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고일 거? 근데 고일 거는 그런 거 재밌지. 아 저기 있잖아 서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내신 기출 푸는 거 재밌지. 아이고야 존나 어려우니까. 여번에 모의고사 그냥 고일 거도 어려워요. 저희 모의고사 안 봤는데 근데 어려워. 쌤도 풀기 어려워요. 당연하지 우리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푸냐고? 재능 여번 3월 모의고사 재능과 외모로 풀어. 둘 다 겸비해야만 풀 수 있어. 다행히 나는 다 출중해가지고 잘 먹어. 너희는 둘 다 부족하니까 아마 힘들겠지? 현재 얼굴이 돼요. 쌤쌤 경기도는 모의고사 두 명밖에 안 봐요. 맞아요. 3학년밖에 안 봐요. 아 진짜로? 네, 1, 2학년 안 봤어요. 모의고사 안 본대요. 진짜로? 네. 야 어디 그런 개꿀이다 있냐? 아 너희 모의고사 한번 봐가지고 뭐, 이제 쌤 저희 모의고사 안 본다고요? 3월달 안 본대요. 아 3월달만? 3월달 안 봤어요. 아, 3월 그 두 번밖에 안 본대요. 6월인가 9월. 아, 6월 9월. 6월. 아. 6월이 아니고 6월이거든요. 나 6월이랑 9월이라는데. 알겠어. 6월 9월 아니야. 6월이라 그래야 돼. 6월이랑 6월이라 그러면 10월이라고 봐. 발음 틀린 거야. 죄송합니다. 6월이야 근데. 자 그래가지고 애들아 이거 다 틀겠냐? 6월. 두 번씩 틀겠냐? 그냥 2차식 베이스 숫자 6. 야, 뒤에 5월 붙여서 6월이라는 거. 빨리! 야, 이것만 좀 필기 좀 해놔, 빨리. 2차식 수치대입. 개조식. 어. 2차식 수치대입. 야, 하기 띠도. 2차식 수치대입. 빨리 써. 맞아, 봐. 색깔펜으로 예쁘게 좀 써, 알겠지? 중요한 포인트잖아, 포인트. 포인트! 아니, 공부 못하는 꼭 샤프로 쓰고 있어, 임채원! 공부 못하는 임채원이 꼭 샤프로 쓰고 있어, 임채원! 그래서 니 집에 사람 속이 그래요. 안개 못해! 인생 즐거워. 아이고 머리에서 어떡해. 안가 왔냐? 쌤 집 근처에 고양이 사는 개가 치우시래요. 안가 왔어? 아 어떡해. 영관 쌤이랑 룸메 먹어요. 안가 왔어? 영관 쌤이랑 룸메 먹어요. 여기서 다 왔어? 안가 왔어. 네? 어? 안 몰라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 158번 159번 좋은 냄새가. 역시 마찬가지로 별표 한 개씩 쳐놓고 또 159번은 빨리 암기라고 빨리 적어놔. 또 159번. 자, 두 번째 도전! 어디랑 어디? 158번, 159번. 도전! 별표 한 개씩 치고 159번에다가는 암기 적어놔. 적당히 좀 풀자고요. 158번도 별표예요? 네. 자, 두 번째 푸시고 치고 갑시다. 쌤, 여기 쌤이 풀어준 흔적이 있는데. 아, 나 이거 진짜 몰라. 현지가 절대 아까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문제 잘 읽고 독해를 해보세요. 네. 이거는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알지 알지요. K에 관한 항등식은 뭐야? 아니 너 K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푸는데? K로 쌤 저 1번 했어요. 저 앞에 거 했어요. 벌써? 네.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야죠. 아하. 제발 이거 존나 저리 벌써? 쩔죠. 개쩌네. 기억력 봐. 쌤 네 오히려 어, 뭐야 저, 뒤질래 진짜? 저도 했어요 잠만요 기다리세요. 항상 1을 그대로 가주는 건 X에 1을 대입해야 돼? 어? 잘못 보네. 죄송 쌤 야가 150번 158? 응. 어 틀렸어. 아 죽갔네 진짜. 어. 정상률이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예, 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흰머리 다시 생기고 있어요.
팀말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 덕분에 이게 없어. 아니 인천 이걸? 아 진짜 자살. 안 나와. 정답. 꺼져. 뭔데? 그렇지. 오. 잘푸네. 자살하겠다. 좋은 날씨네. 나 자살하겠다. 왜 안 풀려? 자살 쌤 좀 밀어줄게. 일로 와. 쌤 엑셀에 일로 오라면 돼요. 자, 얘가 니드 K에 가는 항등식이 많으니까 맞으니까 K로 묶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을 항상 근으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왜 넣는데 안 나와요? 뭐 넣으면 되잖아, 지금아.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3 저 괄호 다 더고 N 플러스 N 플러스 1. 어, 그렇죠. 항상 K로 묶으면 되잖아. K 가는 항등식이라고 했어. K가 K 값을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 K 가는 항등식이야. K를 묶자. 아, 지금. 어. 자, 저 그러면 어 MK M MK 있으니까 M 뭐 또 하고 3 M. 여기 1이잖아 1 뭐 1 설마 사명 갖고 올렸나? 아 K고 아니네 아니네 K가 A잖아 네. 묶으면 1이잖아 됐어? 그리고 이제 없는 애들 다 쓰면 되지 그러면 얘는 없어지지 없어지고 M 플러스 N 아니 3. 3M 플러스 N 그렇지 3M 플러스 N M은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어. N은 3이에요. 그렇지. 59 기기. 쌤, 59 이거 나머지 장면이에요? 아, 뭐래, 이거. 아닌데요? 아, 어, 쌤! 이거 뭔가. 쌤, 50 아니야. 내일 찾으세요. 아, 쌤, 저 50 거 알 것 같아요. 쌤, 저 알았어요. 어떻게 본 줄 알았어요. 정리예요? 이렇게 정리인데. 쌤, 저 어떻게 본 줄 알았어요. 쌤, 그니까 진짜 3번만. 진짜 풀 수 있어요! 잠시만요, 3분만이야? 쌤 진짜 저 알았어요. 그럼 양치 없는 거 아니냐? 아, 쌤 저 알았다니까요? 알았대요! 아, 조용히 좀 해! 세훈이랑 형찬이 열심히 풀고 자! 그라이트 센의 이름부터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자살 뚜루뚜 열렸죠 뭐야? 소금을 넣어. 에야 김치 한다는 거거든요. 뭐 있나? 인생에서 바이러하게 해줄 것? 아 알았다. 거의 다 풀었다. 행복하다. 제보. 쌤 여거 158. 이 나왔어? 틀렸어! 아 틀렸다 틀렸다! 틀렸어. 제 답은 아 씨발 아니 무슨 아 슬럼프 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쟤 오늘 맞았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맞지? 이렇게 맞았거든? 답사이로 존나 바꿔. 존나 하나 차이나고 두 개 차이나고 나 다 써있어. 다 써놨어. 아. 얘기 좀 해봐. 칼국수 먹고 싶다. 나 만두국수. 비빔국수. 뭐래, 찬? 나도. 쌤! 어? 이거. 잠깐만, 같이 윤? 이거. 맞았어! 이야! 우와! 빠르게! 빨리 쓰고 있어. 고민 좀 하게 해주자. 왜? 지금 이걸 풀다니. 아, 쌤, 저 어제 오디션 그거 망했어요. 이렇게 박수 쳐야 되는데 일어나도 됐어요, 저 말했나, 내가?
엥?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못 알아봐. 알았어요. 네가 이렇게 뭐 박수를 지은, 치면 지은이 같이 있었는데 쟤 왜 저쪽에 있지? 박수를 치면서 하도 이걸 하도 뭐 누가 알아봐. 맞아요. 맞지? 네. 그리고 안무를 다 여기서 아 근데 그게 좀 웃겨요. 막 뭐냐면 누가 봐도 박수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맞지? 나 실수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한 건데? 몰라. 아 순간적으로 몸이 그렇게 되니? 어. 즉흥적인 거네. 그래도 멋있지, 맞지? 아니! 아 우리야! 박수! 냄새요! 우리 홍찬이가 비 맞춰줄게 더 힘들지 이제. 자, 학교에서 보기도 짜증날 텐데 학원에 오니까 얘 또 있어. 아 아니야! 존나 맞춤. 야 너도 나 학교에서 보거든? 나? 난 같은 반이 아니잖아. 생각나. 100% 때리네. 자 159번 갑니다. 봐봐. 159번 지금까지 못 풀었던 사람들은 세모를 빨리 치세요. 세모로 탑승하세요. 야자 때 세모 문제랑 별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봐봐. 너희가 보자마자 풀었던 문제들은 다시 안 풀어도 돼. 그때 같은 경우는 나는 있잖아. 학창시절에 내가 이거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외워버렸어. 그런 것들은 X를 쳐가지고 문제 자체를 지웠어. 다음번에 안 풀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진짜 너무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 틀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문제들만 X를 쳐가지고 없애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봐봐. X-Y는 1이 돼 있고 얘가 모든 실수 XY에 관한 함등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야. X로 묶고 이렇게 Y로 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지다 현지. 어. 그러게 있겠지? 원래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긴 맞아.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대. 또 봐봐. 이렇게 묶는 게 원래는 맞아. 이 조건만 없다면. 조건만 없다면. 근데 이런 새로운 조건이 생겨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살. XY에 관한 항등식이 맞는데 XY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반드시 이 관계를 만족하게 넣어야 돼. 똑같지. Y에 넣어요? 아. 그래서 봐봐. 짜증나는 거야. 이거 두 개 맞춰가지고 X랑 Y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X만 넣으면 오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Y만 넘겼는데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딱 만들면은 그럼 하나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거든? 그럼 편리하게 풀 수가 있어. XY를 대입 이거 이항 어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암기하자. 얘가 XY에 관한 항등식인데 만약에 어떻게 관계식이 한 게 있으면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 알겠어? 두 개의 식이 돌아가는 게 짜증나니까. 알겠지? 반드시 이 문제는 암기를 좀 해놔. 자 그럼 대입을 해서 좀 정리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냐? X는 Y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럼 X에다가 Y 플러스 1을 다 넣어서 정리하면 돼.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럼 이렇게 되죠? P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에 y 플러스 1 되겠고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에 y 플러스 r y 플러스 2는 0이게 되겠지. 이제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분명히 y에 관한 최고차는 2차니까 이렇게 있겠고 1차 이렇게 있겠고 상수는 이렇게 있겠지. 출발. 여기 y 제곱이 있거든요. p 그러면 또 y 제곱이 있니? 저거 플러스 1 또 있니? 있다요. 여기 있다. 아씨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또 없지 이제 없어. 자 그럼 다음 건 이제 2차 1차 항차자 여기 2yp 그러니까 2p 여기에 qy 플러스 q 여기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R 개드럽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넌 나 지영이 너 어쩔 수 없지 뭐 시킨 대로 해야지 짜면 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다음 거 해보자. 이번에는 상수 다 모으자. P 여기 P 플러스 Q 아 그리고 플러스 Q 마이너스 2 그리고 사라지네 마이랑 2 마이너스 2랑 그냥 그래 둘 다 줘.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2Y야.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플러스 2네 이거. 네. 끝. 자, 0 되면 되죠?
나 하다가 포기했는데. 내 멘트. 0 되면 되니까, 어, 여기 넣자. 얘들면 어떻게 되겠니? P가 1이지? 1. P가 1. 그럼 얘가 1 되는 거니까, Q가 마이너스 3이죠? 예.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요거 1이고, 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R은 0 돼야지. 그럼 R은 3. 이렇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 문제 나왔을 때, 제발 이거를 꼭 대입해가지고, 잘 정리 좀 하자. 오케이. 어, 되겠니? 네. 혹시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리나, 이게? 아, 아니요. 수치 대입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y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이런 느낌 어때? 봐봐. 일단, y에다가 뭘 넣냐면, 마이너스 1을 넣자. 그럼 다 뒤져. 아래다 마이너스 1을 넣을게. 뒤져, 뒤져, 뒤져. 마이어. 그럼 얘랑 얘랑 얘만 남아. 봐봐. 아이,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어 얘니까 1 남고 얘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3이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 돼서 r은 3이라고 바로 나오네. 개꿀인데? 어 이게 더 나은. 이게 내림차순 정리가 너무 귀찮아서 가지고 여기 딱 마이너스 1을 아, 넣고 그럼... 싶잖아. 어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어, 다음 그 다음 만만한 건 y에다가 0 넣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는 p 되지. p 0 대입하면 q 되지. 그리고 여기 0 대입하면 뒤지고 0 대입하면 뒤지고 2만 남네. 그래서 플러스 2는 0. 식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식 한 개만. 그러면은 뭘 넣을까? 어 0도 넣었고 예, 마이너스 넣을까? 솔직히 마이너스 2? 안돼. 마이너스 2가 참. 그러니까 1 넣어도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2를 넣게 해서 생각을 왜 했냐면 어 그러면은 아 저기? 어 얘 P가 돼. 아 저기? 예.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Q 돼. 그래서 막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좀 꿀이야. 그래서 난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게.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얘 P가 되고 얘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래서 4가 되겠지?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되겠고 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자 그러면은 얘가 뒤지고 r이 3이라 그랬으니까 넣어서 정리하면 p 마이너스 q는 4야. 됐다 그러면 얘 연립하면은 p랑 q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P가 1 나오겠네요. P 1 나오지? P 1 나오고 넣으면은 Q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이렇게 수치 대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 수치 대비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네요. 아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해. 쌤이 문제들은 다 암기해야 돼.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식까지 쉬고 갑시다. 오케이 언니 한신가 그러면? 눈 바꿔가지고 응? 우리 그래서 오늘 먹는겨? 그러니까 먹어주면 나 배고픈데. 아 씨발 오늘 내가 왜 회의 가는 거지? 아, 네가 항상 왜 하냐? 아니야 아니야 나 오늘 처음이야 회의인데. 표정이 바빠서 내가 쌤! 넨! 우리 먹어요? 무슨 개무시. 왜 와이파이가 안 돼? 자. 데이터를 켜. 아까워. 나도 와이파이 안 돼서 데이터로 하고 있어. 힐링해야지. 고양이 영상 봐야지. 야 혜지야 너 전화번호가 6585 뭐지? 8045. 오케이. 왜 외우게? 응. 번호가 없어서. 누구? 감동받다 말았네. 6585 외웠잖아.
알았어. 인철형 번호는 1234. 뭐야, 나 아까 전화했잖아. 아, 맞아, 맞아. 아까 이지한 전화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지한 전화했는데. 와, 미구세 너무했다. 아, 진짜 누군지 몰랐어. 아, 너 그런 적 있어. 아, 뭐 먹고 싶다, 오늘. Build a snowman. 아니. 오케이. Bye. Snow was white. 임대웅. 아, 불렀니? 응, 거 어때? 괜찮아, 부사해. 아, 진지? 근데 까먹은 것 같아.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게? 누구? 이재현, 등신 새끼야. 미안. 얘들아, 나 남자 만나. 누구? 이봐라, 사실 안 만나. 만나자고 하니까 쓸쓸해. 이디라. 병신이네. 병신인데. 사실 머리는. 근데 존나 어색하잖아. 별로 안 친한데 만나면. 아, 근데 전화는 함. 개꿀. 아, 싫어. 좀 더 먹으면서 썰품. 큐큐큐. 나는 누나 선수. 아, 뭐야. 먹을까? 지금 풀어봐. 싫어. 썰. 세라디 협박할 거임. 왜? 먹으면서 알려준다고. 아, 남자 생겼다고 한 다음에. 어어어. 와.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뭐야, 이거 공부해? 아니, 나 이거 써놓은 건데, 안 써가지고. 진이가 써놨구만. 몇 시야, 다들? 몇 시라고? 몇 시냐고, 방송. 56분이라고! 아, 알았어. 왜 저래, 진짜. 아, 피곤하겠다. 아, 오늘 먹고 싶다. 유리한테 바로 답장이 왔다. 행복해. 아, 야, 우리 연락 끊겼대. 우리 뭐 먹을래? 유연서 답장 왔어? 몰라, 재현아. 우리 뭐 먹을래? 아, 행복해. 내가 이랬어. 기다 못 받은 거 있어. 내가 언제 답장해주는데 이랬어. 아, 뭐야? 네가 보낸 거야? 근데 뭐야? 근데 40 몇 분 전 활동이었는데 바로 봤어. 개찌질해. 그냥 너가 싫은 거 아니야? 아하! 너가 싫겠지. 아, 여자 개꿀. 아니야, 너무 그렇게 그 들이대. 야, 네가 차였는데 다시 아니, 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지적이 아니야. 이번엔 솔직히 나도 막 응, 물음표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뭐냐, 너무 차였는데 다시 해? 아니, 너무 하겠냐고. 뭐지? 남자들 그런 거 싫어해. 무시무시를 보이잖아. 맞아. 오히려 정 떨어져, 그러면. 아이, 근데 이제. 이번에 적당히 하고 있어. 저번에 정말 그랬는데 적당히 하고 있어. 이미 끝났어, 굳이 해서. 아, 나 와! 끝났어. 근데 솔직히 인정? 아, 근데 진짜 여기까지 넣었는데. 보내지 마, 그냥. 맞아. 나 같으면 진짜 그냥 변신으로 이렇게 개빡치질 것 같아, 그냥. 아, 내가 왜 이랬지, 했을 때. 야, 지희가 그렇지 뭐. 아, 근데 이러니까 말투도 또 바뀌었어, 전이랑 또 다르게. 또 사귀면 또 바뀌어.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끊어. 알바 진짜. 진지용. 아니, 나는 네가 걔랑 다시 사귈까 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는 거, 그 행동이 그 약간 그거야. 아, 뭔진 나도 알아.
뭔지 나도 아는데, 야 나도 알지. 나도 아는데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 아유. 모르겠다 얘 인생이지 뭐. 현서는 싫대. 맞아. 알았다고 씨발 잡치라고. 깎게 지는 존나 차이고 계속 해놓고 미친 새끼가 씨발 빡치게. 차이고 계속했다고 뭐라 계속해? 재원이 오늘. 아 차이자 맞아 얼마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차, 지금 헤어진. 이제 너 그랬냐 옛날에?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응. 이제 몇 달 됐어 벌써? 울면서 차이 울면서. 알았어. 몇 달 몇 달 됐는데도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막 패면 안 하고 마음 그러면. 비글로 막 중간에 썸부터 때. 나부터 썸. 누구랑 탔는데? 나? 나. 이승우랑 그냥 좀 봐. 미르스티. 난 솔직히 야 좀 걔 뭐지? 좀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좋아. 나 적극적. 맞아. 적극적인 사람이 좋아. 나도. 우리 만날래? 몇 썸 탈 때 우리 만날래? 맞아 맞아 맞아. 막 전화하자 막. 와 미친. 개 좋아. 나만 그런 줄. 아니지. 막 먼저 막 전화.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아 미친. 저, 전화하자 그러고 막. 미친. 만나자 그러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이야. 아. 야! 전화 꽃길만 걷자. 근데 안 사귈 거. 야 적당히 간 보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 헤어진대. 사귀지도 않고 어디 올려줘. 존나 웃게. 야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화장도 안 되고 치마도 이렇게 해가. 아 그니까 싫어. 세 번 걸리면 우리 그거 가 우리 그거 써야 되잖아. 뭐 동의보감 이런 거. 그냥 써요. 아 진심이야. 우리 세 번 정도 걸리면 성도임. 진아 그냥 마스크 끼고 위에 대충 하고. 나? 어. 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야 숙직원에 라이터 걸려도 아, 야 숙직원 라이터 걸려도 봐준대 손도 안 간대. 존나 버리 존나 오지. 꼬리미 지질라고 갖고 다녀요 이러면서. 야 존나 오지. 숙직원 이번에 숙직원보다 영생이 이번에 양아치 귤이 더 많은 것 같아. 영생 쩐데 막 그냥 헐. 자 함께 노래합시다. 쌤 오늘 저 DVD 먹고 있었는데 너무 하시네. 오늘 저 먹어야 되냐? 네. 저희끼리 지금 방금 메뉴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 제가 엄청 기대하고 하고 왔거든요. 밥도 안 먹었어요. 맞아요. 저 밥 안 먹고 왔는데. 그래서 저 흰죽 진짜 두 숟가락 먹어가지고 엄마가 그거 먹을 바에 차라리 안 먹겠다고 막. 네 그거 그냥 밥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도 안 된다고. 자 고기 대신 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가기로 했잖아. 떡볶이 아 싫은데 떡볶이야 치킨이나 피자나 아니 몰라 저기 엉클스 하면 안 되나? 야 여기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엉클스 안 일잖아. 시켜 먹읍시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시켜 먹읍시다. 여기서 먹어요. 지금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딱 점심시간 딱 점심시간. 네. 그렇네. 그럼 여기서 가져와서 먹어요. 아 게임하면서 게임하면서 좀만 쌤 게임하면서 이거 존나 못하잖아. 아니 잘할 수 있어요 쌤. 근데 저 한 잘한다 쌤. 저 근데 3시 반 안에 가야 돼요. 존나 진짜 어디 가? 저 단호 해야 될 거예요. 어? 단호 왕이야? 단호 양이 많아서 그쯤 아. 해야 돼요. 6시까지 된다고요. 어쩌라고요? 못 살아고 미안해. 네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간다고요. 어쩌라고? 가라고. 자 160번 갑니다. 가봐. 알았다고. 풀었는데. 자 유형 4번 갈게요. 자 유형 4번에다가 아, 별표 5개 쳐. 뭐라고요? 유형 4번에다가 별표 5개 쳐. 네. 별표 5개도 야 진짜 한 500개 쳐야 돼 이건. 뭐지 5개가?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냥 500개 쳐도 돼요. 지랄하지 마. 500개 얘기 좀 할게. 선생님 잘 봐봐. 여기서부터 좀 주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다양한 걸 구해볼 거거든. 자 첫 번째 이건 구해볼게. 1라운드 네. A0를 구해볼 거야. X에다 0 넣어요. A0? A0. 어?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 완전 어려운 건데. 자 A0를 구할게. A0는 실제로 이거 항등식이거든 무조건? X에다 0 대입하면 되겠지. 네. X에다 0 대입하면 오른쪽은 A0만 남아. 응. 맞아요. 어 맞지?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몇이야? 125. 어 125지 그렇지. X에 0 대입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125가 나오겠지 이렇게 A0가 네. 어 1라운드 끝 알겠지? 아 다음 두 번째 라운드 봐봐.
두 번째는 뭐 구할 거냐면 A6 구할 거야. A6 구할 거야? 그러니까 A6가 누구냐면 지금 얘지. 네. 잘 봐. A6 구하는 아이디어는 A6는 일단 무조건 1이야. 네. 구하는 아이디어를 선생님한테 해서 잘 들어. 돌리는 이래. 얘는 6차 항의 계수야. 그럼 얘를 전개해가지고 6차 항을 찾으면 돼. 근데 얘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잘 봐. 이 세제곱을 없애서 이렇게 쓸 거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이야.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아? 나는 네. 다항식의 곱은 괄호에서 한 개씩 선택한 결과라고 그랬어. 네. 따라서 여기서 한 개 선택, 여기서 한 개 선택, 여기서 한 개 선택하면 돼. 네. 그럼 x6제곱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 필연적으로 여기서 누구 골라야 될까? X제곱. 얘는? X제곱. 얘는? X제곱. 그렇지. 이거 세 개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다른 X6제곱.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걸 선택해버리잖아? 그럼 여기 1차 항. 그럼 여긴 최대 2차, 최대 2차가 되기 때문에 5차가 되거든, 최대. 네. 6차가 되려면, 네. 즉 최고차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야 돼. 그럼 다 곱하면 되지 않아? X6제곱! X6제곱이지? 네. 따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럼 얘 개수가 1이니까 A6도 확실하게 1임을 알 수 있어. 네. 알겠어?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 세 개 선택한 거야 그냥. 네. 땅땅땅. 네. X6제곱이니까 걔 개수가 1이니까 얘 1이다 라고 하면 돼 그냥. 네. 그럼 차수가 있으면 어떤 차수? X제곱 앞에 만약 2가 돼있지 그러면 2를 세번 곱하면 되지. 8? 그렇지. A6제곱 8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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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자 A6제곱 구하는 것까지 설명했어. 자 다음 거 갈게. A6제곱 구한 자 A6 구한 거 알고 세 번째 이 다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A제곱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6까지 더하는 거. X는 1.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실제로 다 개수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 으아! 느낌 알겠어? 당연하죠. 자,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 어떻게 되게? 1 빼기 2 플러스 5가 되겠지? 7이니까 또 5지. 5의 네. 세제곱이네.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4대 4? 4의 세제곱이네? 64! 4의 세제곱 되겠고 그럼 이게 되겠지. X1 되면 네! 할 수 있지? 네!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려고. 자 3번이 지금 중요해. 3번 중요해. 3번 중요해. 자 4번 간다. 4번 간다. 짝수 한 번. 마이너스 1 대입! 연방! 오오오 졸라 똑똑해. 당연하죠. 자 짝수항 또는 홀수항만 나누는 건데 네. 그렇지 이거는 x에 1 대입한 거 있지 그리고 x에 1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6이 64 이렇게 나와 어? 안 낮춰 있어요 다음 괜찮아 그 중에 다 봐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네 짝수항과 홀수항의 부호가 정렬돼서 그래.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짝수항과 홀수항의 부호가 정렬이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되지. 봐봐. 일단 a0는 그대로 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1이 돼. 아, 그러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얘는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a2로 가. 그래서 짝수항은 덧셈이 되고 홀수항은 뺄셈이 돼. 뺄셈이 돼. 뺄셈에서 A4 마이너스 A5 더하기 A6 이렇게 된 거야. 못 가요.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8의 세제곱이 돼. 따라서 얘는 8의 세제곱이니까 몇이냐? 8의
8세제곱. 88이니까 512가 돼. 응. 아이고, 아직. 됐지? 1이 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맞아. 연립방정 시간. 아, 어려워. 어렵다. 뭐가 어려워? 세 번째인데. 알죠, 알죠. 저거 시험에서 저희 다 틀렸던 거 알죠, 알죠. 자, 편지만 맞았던 거. 연립방정 시간입니다.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죠. 당연히 더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더하면 홀수왕이 다 죽어. 2로 못 가요. 2A0 플러스 아, 아 예. 그러면은 2A0 두 개씩 생겨. 맞지?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이렇게 되죠? 4 512 일어나 218 576 되죠. 아 288 그래서 이제 양대 2로 나누면 되죠? 네. 양대 2로 나누면은 얘는 288이랍니다. 1점 1점이요. 이렇게 풀어야 돼. 아 막차 진짜로 잘. 아직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 굳지? 여기서 연락해줘. 다음 홀수왕은 어떻게 구하면? 홀수왕 홀수왕 어떻게 구해? 나중에 2곱해요?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야. 아 지가 했으니까 빼면 돼. 빼면 짝수왕이 다 죽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연방 플러스 연방을 하면은 나온 거였어 맞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뭐 짝수도 할 때는 더 쌤한다 뺄 홀수 갈 때 뺀다 그러게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딱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x는 1을 대입하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짝수항만 더할 수 있고 홀수항만 더할 수 있다고야. 야 안 나오는데. 자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홀수항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는데 이번엔 차를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차. 차를 하는 거야 차.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표은 더하기예요. 자 이거 더한 거야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거야. 자 그럼 차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겠지. 짝수항이 다 죽어. 그 정확하게 홀수항만 이렇게 살아남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아 이렇게. 그럼 빼면 되겠지 이거. 빼면은 아이고 박스 남았지. 오바죠. 448.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마이너스 224 이렇게 나와. 호스트 조브라우. 조브라우. 우리 전에 카페. 조브라우. 자 봐봐. 한 개만 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한 개만 더 하자. 한 개만 더 한다. 이제 4번까지 됐지. 네. 종합 선물 세트는 이제 이걸 물어볼 거야. 5번이야. 5번 종합 선물 세트 이걸 물어봐.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이거 물어봐. 띠다 띠다. 그러면은 이건 쫄지 말고 A0을 구한 다음에 곱해요. 그렇지. 얘는 당연히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근데 이게 뭐야? 짝수항이지 맞지? 네. 짝수항이 합이야. 예스. 거기는 뭘 뺀 거야? A0. 그렇지. A0랑 빼주면 돼. 아, 뭐야? 쌤, 쟤부터는 새로운 거예요, 뭐예요? 뭐가? 아니지, 저거 응용한 거지. 응용. 응용이야, 응용.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짝수항인데 A0 빼고 나머지 구할 때가 있어. 그러면 X를 0으로 하고 A0 가면 되지 않나요? 맞아. 아, 쌤, 그러면요. 쟤는 뭐고 쟤는 뭐예요? 어떤 거? 차이가 있잖아. 4번, 4번부터 막 또 4번부터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일 때 저거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차일 때? 이거 지금 다 짧아. 4번의 응용이 이거긴 하거든. 아. 4번의 응용.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알려줬어. 네. 연립방정식 맞아? 1 넣고 마이너스 넣고 연립방정식. 근데 여기서 이제 A0만 빼고 구하는 거야. 그거에 구하는 아이디어가 얘를 먼저 구해. 얘 구할 수 있지. A0도 구할 수 있지. A0도 구할 수 있잖아. 0 넣으면 되잖아. 그걸 빼자. 이거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할 수 있지. 짝수 10번이어서 구해. 네. A0도 구할 수 있지. 0 넣어서. 네. 그거 두 개 빼자고. 아,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계산을 몇 줬어, 얘는? 288였냐? 네. 288였고, 얘는? 125였지? 네. 뭐 이렇게 해서 구하자고. 야, 개념도 채 나왔어, 이거는. 가서 만약에 보기 편해요. 그래서 포스트잇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정말 개 중요해. 네. I know, you know, 여거. She know. 풀었어요. 응, 알겠어. 잠시만. 자, 필기해. 필기해. 호수 필요라고 말씀하시고 개념 대답 필기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2023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23이 뭐예요? 어? 2023. 여기도 이거 뺀 거. 네. 응. 288. 빼시면 125 뺀 게 어. 263이에요. 응. 아, 160다, 160다. 아, 160다. 이상하든. 아, 160다. 그러니까 말 걸어서 그런 거.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알겠지? 아이고. 야, 진짜 중요해. 이거는 나와, 무조건. 근데, 나왔는데, 야,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30초 컷 해야 돼, 이것도. 30초 컷이야. 풀 줄 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네. 시계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1분 수밖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답은 5번이죠? 너희가 다시 풀어봐야지. 아. 그래서 다 한 사람들은 이제 160번부터 162번까지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 풀고 갈게. 배웠네. 160. 160. 160. 170. 오, 뭐지, 풀었어? 162. 오! 다 쌓았네. 천재, 천재. 뒤에 것도 계속 풀어, 빨리. 인수분해 되는 시기인데 바깥 폐를 대입해 하고 풀면 돼요. 그것도 괜찮지. 진짜 중요해. 160번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예요. 아, 이상하게 생긴 원래 이상하게. 잘하자 우리 모두 함께. 쌤 곤지연 보고 싶어요. 어? 곤지연? 그거 정신 차려놓고 이상해. 걔한테 그거 보러 가자. 곤지연. 쌤 저 새로운 사람 생겼어요. 헐. 충격실에서. 좀 이따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저거 빼자. 쌤 뒤에 써 있어요? 저 3년 동안 이제 공부만 할 거예요. 아 근데 어떡해요 근데. 몇 주 전이었죠? 한 5주 5학년 전. 5주가 뭐야? 일주일. 저번에 X는 마이너스 1 아아? 저 A0 마이너스 A1? 어. 이에요? 어. 플러스 A제곱이고 마이너스 A3이에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쌤 채원이의 썰을 들어야 되니까 우린 꼭 오늘 먹어야 돼요. 인정. 걔 궁금해. 아니 구릴 줄 알았어. 애들 대체 뭐가 계기길래 자꾸 사귀고 다니는 거지. 너 3년 동안 무슨 뭐? 쌤 차원이의 걔들 잘 듣고 갑니다. 쌤 어. 4번에 x 1대1 말씀한 1대1 어. 저거 시계예요. 맨 처음 저거 저기 x제곱 말씀 강의 유자대입한 거죠? 네. 아, 네. 유자대입한 거지. 쌤 저희 어제 반장 선거했거든요. 아. 근데요 저희 반 어떤 남자애가 존나 저랑 중1 때 같은 반이었어요. 아, 네. 근데 고1 때 또 같은 반 된 거예요. 네. 중1 때 같은 반이었으니까 걔 모습 알잖아요. 근데 걔가 진짜 그때 공부 엄청 못했던 게 평균 막 50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존나 무슨 지 잘난 줄 알고 조금이라도 막 친구가 먼저 말 걸고 그러면 지 잘나가는 줄 알고 막 좀 지랄하고 막 약간 나대고 약간 좀 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머리발을 존나 까고 막 그냥 막 약간 이런 애들. 어떻게 병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신 있는데 걔가 존나 무슨 뭐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막 다짐했는지 뭔지 고1 돼가지고 무슨 임시반장 하겠다고 막 손 들고 막 존나 지랄을 막 쌉쌉쌉쌉. 네, 개싹치는 거 여기서. 근데 애들이 처음 봤을 때는 아 쟤 되게 적극적이고 막 그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어제 반장 선거했는데 걔가 반장으로 무슨 막
그거 막 산 거 그거 하면서 노페인 노게인 칠판에 적어가면서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막 이지랄하면서 너무 짠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지? 제 친구 나갔는데 걔한테 어차피 내가 반장 될 것 같으니까 너 부반장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나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빡쳐가지고 진짜 아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걔 반장 3명 나갔는데 꼴찌표 받고 떨어졌거든요. 진짜? 근데 부반장으로 또 나간 거예요. 자존심 바보로 부반장으로 나갔는데 존나 거기서도 꼴찌표 받고 3표? 3표만 3표? 아 그건 아니고 3명 중에서 제일 적게 받은 존나 비싸거든. 그 뭐지 부반장 그거에서 아 제가 반장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아 진짜? 네. 정신 차려야지 그거. 야 우리 반 회장은 막 애들한테 아 누군데? 얘들아 꼭 나 농이죠. 얘들아 꼭 나 뽑아야 돼 막 이래가지고 내가 걔 안 뽑았는데 걔가 됐어. 헐. 야 형찬 안 나갔어? 형찬아 너 왜 안 나갔어? 부반장? 박윤아 미친 다 네 친구들이네? 안 되지. 아니 근데 아니 저 원래 누가 반장 나가고 부반장 최영찬 시켜서 누가 뽑아야지. 제가 노유정 원래 뽑으려 했거든요. 근데 애가 막 자꾸 모르는 애들한테도 막 야 내 이름 뭔지 알아? 근데 아 몰라 이러면 막 속상해하고 막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아 너 왜 내 이름 몰라? 야 최영찬이 꼰질른다? 이제다. 아 어쨌든 그리고 반장 꼰질러. 그리고 막 무진이야 이렇게 딱 애들한테 다 막 얘들아 나 꼭 뽑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에이 멀리면 끝이야 조용히 해. 아니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걔 안 뽑았어요. 근데 얘도 싫을 수 있어. 아 진짜 걔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도 맞아? 지금 말이 맞아? 야 근데 나 초딩 때 걔랑 쌍둥이냐는 소리 걔 말이야. 괜찮아 내 이름 혹시 뭔지 알아? 이리지라 했어? 그치. 아 그치. 안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안다고 했어 일단? 그치 너한테도 했지. 아니 그거 마음에 들지 않지 않냐? 얘 걔 뽑았잖아 지금. 걔 뽑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네. 마음에 들었네. 어. 왜 뽑았어? 아니 근데 마음에 들면 얼굴 나온 남자애랑 걔랑 두 명 나왔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원래 아는 애여가지고 걔 뽑았는데 맞아요. 아 진짜? 아 그지 나도. 그 다 어 여자가 실세네. 여자가 실세 그러면. 나 그지 또 여자가 실세. 아 근데 진짜 막 애들한테 막 그냥 막 자기 뽑으라고 막 계속 그러고 말하는 게 되게 막. 꼴보기 싫어요. 나는 오빠가 아니야? 너가 지은이야. 헛반이야? 지연아 너 내가 헛반이지. 그래? 진짜? 그 키 큰 노정 말고 그 별로다. 작은 애 있잖아. 두 명 있잖아. 헛반 개심. 대병 중에. 아 좀 뚱뚱하네. 왜 동명이인이 많아? 아 되게 너가 안 그래도 상대. 쌤 안 보여요. 어 미안해. 약간 까무잡잡하고 키 엄청 크고 교정기하고 키 별로 안 크고 아 흥예린이랑 같이 다니거든. 흥예린 아니야 걔 아니야. 쌤 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뭐? 우리 학교 노유정 둘 다 별로였어. 연방 플러스. 아 맞아. 아니 야 임마 얘랑 그냥 더했다고 했잖아. 아신이야 그 메이지로가 두 개잖아. 제 수업 시간 집중 안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몇 번 풀라고요? 다 풀어. 160번부터 162번까지 다 풀어 빨리. 아 다 맞았고 160번부터 162번까지 다 풀어. 신화를 다시 쓰네. 쌤 저희 반 쌤 있잖아요. 어 빨리 풀어 일단. 아 쌤 저 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프린터가 사차니까. 아 말해. 이렇게. 아, 우리 반 쌤. 내 말했어. 내 말했어. 말했어. 아 그거 서진아? 아니야. 나이스다. 얘 전개 갖고 보면 되지 않아요? 저희가 마이너스 EX 맞아? 어? 전에 남긴 거. 야 근데. 어 괜찮네요. 잘했네요. 좀 회장 한 거 대고 우선 막. 한 번 했는데 안 잡고. 그래서 내가 진짜. 아 애들 앞에. 아니. 풀고 있니? 네. 아직까지 필기하고 있어. 시간 몇 분 지났는데. 아 쌤 저 진짜 하나요. 10분 지났거든요. 진짜 이쁘게 이거 이해 잘 되게 이렇게 하는 중. 알겠어. 쓰면 이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알겠어. 빨리 좀 풀어. 아니 씨발 잘못 썼어. 덜. 아 쌤 근데 회장 선거된 게 그렇게 감격스러울까요? 아 우는 거 개진다 같은데? 애도 봤겠네? 아 우는 거야! 애들 앞에서? 어! 와. 막 그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하잖아. 하도 우는 거야 그 X같아가지고. 감동 받았나 보지. 몇 번 풀어요? 그래서 내가 욕 한 번 딱 해주지 그냥. 아니 그러세요. 뭘 잘했다 그러 이 새끼야. 160번부터 162번까지 빨리 푸세요. 네. 저는 지랄 깜짝하고 있네 이러면서. 진짜 나 혼자 인상 쓴 거. 아 씨. 어? 뭐지 이거? X번부터 162번까지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저는 160번도 풀어야 되거든? 160번 응. 아 풀고 있구나 미안. 아 왜 그래요 애한테. 쌤
어, 질문은?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 여기서 해야 합니다. 쌤, 여기요. 왜 1인가요? A6는 왜 1이냐고?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가 했잖아. 친구 창의 교수라고. 예? 아니 왜 사라지고 치... A6가 어디 있어? 저기요. 최고 창의 개수. 네. 근데 왜 이래요? 내가 그래서 최고 창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설명했잖아. 아 그거 X제곱 해가지고 어. 1! 어 그렇지. 오케이. 뭔지 왜 이렇게 깨지네. 빨리 깨져. 응? 쌤! 아. 질문이요. 아. 근데 X에 1 넣으면 없어지죠? 쌤, 대입을 얘네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알았는데 왜 내 4의 세제곱인가요? X에 1을 넣으면 네. 1 빼기 2 플러스 5잖아. 아! 오케이. 쌤! 저 했어요! 근데 이거 맞나? 이거 헐, 한 문제 하세요. 한 문제 있어. 다음 것도 하세요. 아 뭐야 왜 이따가 781이에요? 맞을걸? 싫어요? 어 맞아. 나도 1024 나와 지금 구하고 1024 중간 과제 1024 뭐지? 아 좋겠다. 오케이 잘했다. 1부터 10까지 선생님 질문이 어? 있습니다. 아 그냥 너 하도 안 들었구나 그냥? 아니 이해가 되는데 조금씩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아 쌤 저거는요 일단 3번을 구했으니까 저기 64가 나오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그래서 줬다고 마이너스를 해서 쟤네가 빼가지고 저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반에는 이거 이거 나온 거잖아. 아 그래서 더해가지고 576이 되고 근데 2는 왜 썼어요? 왜냐면은 얘랑 얘를 더해봐 연립방정이 되잖아. 아 오케이 A0가 두 개고 A2가 두 개잖아. 오케이 어 그래. 아 숫자가 너무 커. 쌤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 왜 연방을 하는 거예요? 연방을 해야만 짝수만 남길 수 있고 홀수만 남길 수가 있어. 그 X는 1이랑 X-1 하는 거잖아. 아 X-1이랑 똑같은 거 있잖아. 항상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연방 필요 없는데. 항상 1024랑 243 넣는 정확히 말하면 항상 아닌 거가? 근데 X만 있을 때는 거의 100% 어 0을 넣었어. X만 있을 때는 쌤!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 넣는 건 맞아. 항상 어? 160번과 161번은 그렇게 푸는 거야. 161번이에요. 근데 162번은 아니야.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보고 144를 왜 맞지? 그거는 이제 응용해야지 스스로. 몇 배 길이만? 어. 뭐. 어차피 162번도 아!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됐어요. 160번과 161번은 1과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하는 게 맞으니까 일단 해봐. 됐어요. 아, 이거 왜 동그라미 안 쳐가지고요. 쌤 저요! 두 문제 했어요, 두 문제. 이거랑. 아, 쌤, 그럼 여기서 끝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아, 네. 여기까지 막. 그럼 맞아. 문제도 그거 구하라고 했어. 나 이거 진짜 딱 잘했어, 존나. 이건데? 보자. 아, 짜증나. 마이너스 넣는 거 아니야? 1을 보여줘. 마이너스 20제곱 어떡해요? 1번데? 혼자나 설마 그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뭘 봐. 쌤, 4의 5제곱이 뭐예요? 네. 어? 아, 쉽다. 4의 5제곱? 4의 5제곱은 이렇게 계산이 돼. 4의 5제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4가 소인수 분하면 뭐지? 2제곱. 2의 제곱이지. 2의 10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곱이지. 2의 10제곱이 뭐지? 2의 10제곱. 암기하라 그랬지? 쌤, 마이너스 2의 10제곱은 1024. 마이너스 1024? 마이너스 2의 10제곱? 네. 어, 마이너스 1024. 당연하지. 아 짜증나. 근데 마이너스 너 설마 재훈아 너 뭔지는 제대로 말해야 돼. 마이너스 2의 10제곱인지 아까 마이너스 2의 10제곱인지 네 그거요. 어 그건 당연히 마이너스 1024죠. 마이너스 1024? 재훈아, 혹시 A0이 마이너스 1023이 나오니? 어디?
62번. 62번? 나 하고 있는데? 쌤, 보면서. 쌤 있잖아요. 뭐? 이거 것도 최고 처음에 계속 쓰는 것도. 아, 짜증나. 아, 열받아. A씨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문제에서? 그럼 안 구해도 되는구나. 응, 한 번 해. 죽었다. 엄마가 성가네. 딴딴딴 딴딴딴. 엄마 보고 싶어. 연약해. 아, 쌤 이해가 안 돼요. 쌤. 응. 있잖아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X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디어를 짜고 해야 되겠지. X1을 대입하면 안 돼요? X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 뭐가 나오면 돼요? 잠만요. 576인데 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다요. 좌변이랑 우변에 있는 미지수를 바뀌어 놓았어요. 그러네. 진짜네. 아니. 뭔가. 아 자살. 뭔가. 쌤 제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여기 2를 왜 해요? 뭐가? 연립방정식 할 때 왜 2가 나오냐고? 연립방정식이랑 얘랑 더한다는 거 아니야? 아, 그 묶은 거죠? 어, 그렇지. 아, 어. 또, 예, 쌤, 있잖아요. 쌤. 오, 더 많았어. 쌤, X에 1을 대입하면, 요거 X1을 대입하면 1밖에 안 남잖아요. 걔만 남는 게 아니야. 아. A0. 아, 아, 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알았어. 어, 쌤, 있잖아요, 이거 맞죠? 어, 빼는 거 맞죠? 어? 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빼잖아요. 그러면요, 여건 일단 1이잖아요. 근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9하고 10이에요? 어, 맞아. 재훈이 인성. 8이고 7이고 2개 넘고 네. 그렇지, 맞았어. 얘 10대 거의 다 했었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는지 알 것 같아? 243. 역시 이거 해야 돼. 뭐야? 쌤, 3의 10제곱이 뭐예요? 243. 어, 맞아. 243. 3의 10제곱이 뭐예요? 그건 몰라, 나도. 그것도 여기서, 여기서도 계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 아, 계산하지 말래. 비가 마이너스 3이 2. 원래, 그건 3은 딱 6제곱까지만 외우는 거야. 쌤, 마이너스 2 10제곱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24. 맞죠? 10제곱이니까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아, 그러네. 그냥 안 해도 되네. 아, 밑에 것도 풀어 빨리. 안 돼. 응? 아, 이거면은 뭐 안 그러면 안 될 거야? 이미 했잖아. 쌤, 쌤 있잖아. 일로 와보세요. 세 바퀴째 다 너도 오고 이제. 쌤! 어. 나왔습니까? 정답. 쌤 있잖아. 봐봐요.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일 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거가 지금 괄호에 붙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지. 위에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쌤 있잖아요. 네. 얘가 한 개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맞아 맞아. 그걸 만들려면은 마이 아야. 어, 짜증나. 그렇지. 야, 지윤아. 오, 맞아. 아, 나 이 문제 몇 번째 푸는 거야. 진짜 족같아 죽겠네. 뭐야? 엔지는 아직도 이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고 있어 그거? 하루 제일 풀라고? 몇 번? 우주 멸망했을 때 몇 번? 나 665. 미지수 세 번이나 잘못 정했어. 665? 뭐야? 아, 뭐야? 똑같은 거. 하지 마. 응? 아니야, 숨글챙기하고 한 번. 재민이가 살지 말래. 아직 그 부분 안 배우고 있잖아요. 한 바퀴 돌렸잖아요. 아, 맞다. 두 바퀴 돌지 않았어. 거기 두 바퀴네? 어? 두 바퀴네. 오늘 약을 팔아 갔지? 어, 실수해서 그래. 비용되네. 아, 120에. 781인가요? 어, 정답. 드려 맞았네. 할 수 있어, 그러면? 응. 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괜찮다. 아, 하지 아니야? 아니, 안 하지. 근데 하고 싶다고 했어. 뭐 하고 싶다고? 네이플 하고 싶대요. 네이플 하고 싶대요.
언젠가 원래 힘들면 자기가 하던 게임이 생각이 나. 아 누가 쌤 얘기? 그거 인생의 진리야. 아, 배그를 일주일째 안 하고 있어요. 오 진짜로? 두 번째 일요일하고. 야 나 한 달 끊었어 지금. 소리 사실 떨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그를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제가 너한테는 재능이 있잖아. 민서한테 까이는 재능.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마스터가 되는 재능이 있어. 엄청난 피지컬이야. 왜? 삐 어떻게 구해줘? 진짜 재능이 소리 자체. 뭐 하나 삐만 하면 1%야. 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1%래. 야 분야를 잘못 선택한 거 같아. 근데 막 애들 보면 FPS 같은 게임 하면 어지럽대요 다. 피곤해 조금이라도 어지럽다는데 저는 아무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어지럽지 이거 FPS 적응돼 있어서 그래요. 뭔가 처음 옛날 어릴 때부터 할 때도 뭔가 아 짜증나. 자 갈게요. 자 162번 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짝수왕만 남았으니까 그 짝수왕과 홀수왕이 부호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네. 채원이가 항상 나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건 마이너스 1 넣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부호가 바뀌려면은 정확하게 이 알맹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준 X를 넣어야만 마삼! 그래도 이번엔 X에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다섯 번 풀었네. 아 됐어야겠다. 5번. 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가지고 부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니까 걔는 3의 10제곱입니다. 마이너스는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써주면 될 거야. 알겠지? 됐지? 마이너스 3 넣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걔는 1이야. 따라서 A10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의 9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9 해가지고 플러스 A8 마이너스 A7 플러스 A6 플러스 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부호 처리 잘하시고 다음 거 갑시다. 이번에는 개수를 다 남겨야겠지. 그럼 1 만들어주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 인간의 현상 왔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2가 되죠? 2가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1됩니다. 얘도 1되고 다 1돼. 다 1돼. 따라서 개수만 다 이렇게 남겠죠. A10 플러스 A9 플러스 A8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2 플러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남겠죠. 여기서 원하는 게 이제 짝수왕이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네. 더해요. 더합시다. 그러면은 홀수왕은 분명히 다 뒤지겠죠? 네. 저기까지 다 해가지고 3의 10제곱 플러스 3은 2 해가지고 2분의 자 갑니다. 그러면 자 더하면은 3의 10제곱 플러스 3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 분명히 두 개씩 생길 겁니다. A10 플러스 A8 플러스 아 저거 3으로 묶어야 되구나. 응, 3으로 묶어서 이름 하나. 와, 난 저게 왜 답이 없을까? 진짜 안 보는 거 진짜? 아, 야, 나는 3의 10제곱을 계산하고 있어. 아니, 저기에 3의 10제곱 187까지 계산했어. 3의 10제곱 뭐예요?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거니까, 나도 몰라. 뭐,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은, 오케이, 이제 정답이지. 야, 진짜 구했네. 네, 다음 거. 됐지? 자, 그래서, 벌써 나왔죠. 봐봐. 그래가지고, 항상 1랑 마이너스 1만 넣는 건 아니야. 배운 걸 응용을 해야 돼. 알죠 알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려면은 X에 뭘 넣어야 될까? 와 부호를 이거 다 1로 만들려면은 뭘 넣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 요 알지? 아마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최강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이것만 나오면 애들 다 통쌀 것 같긴 한데. 삐똥. 아 여기까지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자신감 가도 돼. 이제 작년에 자한거 이게 나왔거든? 아이고야. 근데 이것보다 정확하게 딱 이 난이도가 나고. 대단해. 그래서 애들 뭐 피똥 많이 쌌지. 형은 드리겠습니다. 형. 와 20분 남았네? 3점! 3분만 쉬어. 쌤! 아 쌤 쉬고 떡볶이를 시키고 그 시키는 동안 오는 동안 저희가 수업을 더 하고 그렇게 먹어요. 저 피자 먹고 싶어요.
포장하고 싶대요. 가반수 가반수로 하자고? 떡볶이보다는 피자가 맛있긴 한데 피자는 귀엽다. 둘 다? 진짜? 나는 음료수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그건 진짜 우리랑 같이 먹자. 음료수만 먹고 싶어. 음료수만 먹을래? 음료수 또 오더라기 어때? 또 찍어도 돼 지금이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164, 165를 아, 잠시만 기다려봐. 말 좀 하고 있어. 나중에 지금 내가 급해. 선생님 이거 계속 초점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뭐, 타이밍 끊기잖아. 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좀 애들 문제 시킨 다음에 좀 여유로울 때 그때 초점 해달라고. 여유가 말해야지. 없어요. 됐나? 아니요. 어. 164, 165를 쓸게요. 와 163? 야 강근혜 걔도 나가지 않았냐? 반장? 너 안 나갔어? 어 걔 내 앞자리인데. 강근혜 걔 어때? 강근혜 족같은. 아, 이름도 족같잖아. 그네가 강근혜. 아 그 주황.. 강근혜 뭐지? 주황.. 걔 약간 잠깐 애들 차별하는 거 같아. 님들 강근혜 조심하세요. 강근혜 족같은. 걔 약간 애들 차별하지 않냐? 아 그냥 강근혜 그냥 강근혜. 아 이름이 진짜 이거야? 지가 어, 강근혜야? 이거야? 네. 아, 박근혜! 박근혜 할 때 진짜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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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진짠데? 미쳤다. 강근혜. 줄게요. 근데 작년 우리 학교도 박근혜라는 애 있었어. 개명해였다니까. 어, 진짜? 아, 어, 진짜? 걔 안 오던데. 장난이야. 민경이. 어, 나 왔다. 아, 그 강근혜가 최민경이랑 놀아요. 어? 민경이 진짜? 왜 그런 애들이랑 놀아? 헐. 민경이 자신도 친구 별로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돌아가는 거 같이 봤어. 그 봤었는데 복도 있다. 민경이도 딱히 그게 사교성이 있는 애가 아니잖아. 아니 민경이 같이 아 친해지고 싶은데 걔네랑만 있어. 윤서와 걔네랑 몇 개 된 거야? 어? 어 윤서랑 강근혜랑 최민경이랑 아 그래서 걔네랑 있어. 안녕 민경아 안녕. 진짜 됐어 너 인생 잘 살아 봐봐. 미쳤다. 자 마지막 유형이야. 빨리 하고 시작 그냥. 그네 다항식이 지금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지. 막 밑줄 좀 쳐봐. 아, 시꼬물대 미치겠네. 다항식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밑줄 쳐봐. 뭐 할 거야? 검산식. 퍼펙트. 천천히. 2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검산식 세우는 거 알겠지? 물론 있잖아. 이거를 그거 직접 나누기를 해도 괜찮아. 직접 나누기 하지 말고 검산식 쓰자고. 얘를 당연히 거기다 빨리 써놔. 검산식 세우기. 뭘로 나눴다. 그럼 무조건 검산식 세워 알겠지? 네. 자 그럼 검사식 세우자. 얘는 이거 나눈 거잖아 맞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지? 자 그리고 얘 나눴을 때 몫을 모르니까 qx가 되겠고 나머지는 없다고 되어 있어. 되겠어? 네. 그럼 자 이 문제에서 좀 느껴야 될 거야. 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되지. 어, 아 네. 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a랑 b를 구하래. 아이고 큰일 났다 맞지? 네. 여기서 처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 얘 인수분해 안 되면은 얘를 추리할 수 있단 말이지? 네. 얘 추리할 수가 있지. 얘 몇 차식? 3차. 얘 몇 차식? 2차. 그럼 얘 몇 차? 1차. 그렇지. 얘 1차라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추리하니? 얘 어떻게 생겼어야 돼? X. X 플러스 C. X 플러스 나이스 C. 유후. 어.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대수 비교하면 끝. 이거 알아요. 그럼 이제 전개해볼까? 어. 그니까 지금 중요한 건, 너희가 전개해가지고 이제 계속 비교를 잘 하도록 해.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잘 봐. 뭘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검산식을 세워야 돼. 검산식을 세웠는데, 너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QX니까 냅두는 거야. 냅둔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풀어 이지를 한다니까? 진짜 분명히? 현진줄. 얘를 추리할 수 있다. 얘 차수 알고 얘 인수분해 안 될 때, 얘 진짜 추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QX 대신에 X 플러스 C라고 잡는 거를 진짜 제발 좀 부탁할 테니까 알쫌 잘해? 네. 아 그래서 계수 비교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검산식이 항등식인 건 알고 있지? 네. 자 164번 보자. 아이디어만 하니까 문제 푸는 거 너희 거야. 맞아. 너희 문제 지금 내가 풀면 안 될 거 아니야. 봐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또 마찬가지로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뭐 해야 돼? 검산식. 당연하지 그렇지. 검산식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얘를 또 뭐 해야 돼?
그 추리. 추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QX라고 쓰지 말고 바로 갈까?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C. 또 C인 거지, 그렇지. 최고차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가 몇? 플러스 2. 그렇지. 그럼 또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또 너 전개. 추리? 그렇지. 추리했으니까 전개해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네. 그런데 이거는 뭐 C 정도는 바로 안 되겠구나. 안 되죠? 잘해. 잘해. 자, 라스트 원.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0. 여러분, 아직 안 적었어요. 어? 안 죽었죠, 저. 아, 165. 개시로. 뭐? 다섯 번 풀었는데 네 번 틀렸어. 자, 갈게. 봐봐. 165번을 또 몇 차시기에 또 2차시로 나눴지? 네. 뭐해? 검산식. 검산식. 그렇지. 검산식 세워가지고 추리 좀 하자. 자. 자, 추리닝. 아. 추리 소설닝. 오! 더 재밌어. 뭐라고? 추리닝. 추리 소설. 추리 소설. 추리닝이 더 낫지 않냐? 추리닝. 둘 다 그지 같아. 둘 다 그지 같아요. 나라를 영어로, 나라를 영어로. 뭐예요? 나라를 영어로. 컨츄리. 존나 재밌어 역시. 세상 미친. 두 번째 말 성공해버렸어. 어때, 강근혜보다 낫지? 정우씨 박수 인정하지? 네. 신이 모자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 신이 모자 사이에 있으면 같아야 돼. 병신. 아이고. 봐봐. 야, 165번 2차수로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검사실 서야 되겠지? 근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얀. 그러니까 또 몫을 뭐 해야 돼? 정의. 추리해야지. 추리합니다. 시작, 봐봐. 방이 X제곱 돼야 되지, 맞지? 전개세 4차 수고 나야 되잖아, 맞아? 자, 그래갖고 알아볼라. 아... 모르니까 뭐라고 잡아? MX. 아, 응. M으로? 어, 싸우는 거 서시도 좀 뒤로 잡든. 난 엄마 좋아해. 서 엄마 싫어하지? 아, 엄마랑 친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그렇지만. N. 어, N 괜찮지만 쟤. 근데 있잖아, 상수항도 사실은 이건 추리할 수 있다. 왜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1? 상수항 추리 아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왜냐면 봐봐, 여기 상수항 되지 않아? 마이너스 11. 그럼 상수가 얘랑 얘랑도 분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1 나야 되거든. 아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N으로 잡는 게 맞긴 맞는데 더 편리함을 위해. 어, 여기 상수항이 살아있다면 이거 추리하는 것도 바로 가능하긴 해. 그러면 어? 괜찮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아! 맞지?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알다시피 여기가 살짝 모자른 애들이잖아. 이미 썼어. 그러니까 여기를 N으로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어. 이미 썼대요. 알겠지? N으로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이야, 진짜. 야, 솔직히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야, 근데 나라도 그래.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야, 당연히 나라도면 애들을 잡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 솔직히 어떻게 이거를 마이너스 2라는 걸. 난 선생님이니까 보이는 거고. 인정. 맞지? 인정. 그래서 애들을 잡고 푸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 자, 그럼 세 문제 남아? 세 문제 다 알려줬지? 풀어요. 푸는 게 여섯 문제 풀었거든요. 아, 오늘 좀 기분 좋다. 더 풀어, 더 풀어. 163. 더 풀어. 더 풀어, 더 풀어, 더 풀어. 뒤에 더 있거든요. 자, 세 문제 다 풀고 오늘은 끝냅시다. 끝내고 뭐 먹어요? 게임하면서 여기서 먹어요? 자, 근데 게임 더 즐거우잖아. 잘해요! 일단 가볍게 달문제로 할까? 오, 대박. 야, 달문제 해가지고, 야, 오늘은 달문제 해가지고 꼴등 3명 지은이한테 춤 배워가지고 2점에 올리는 거 오늘은 하자, 알겠지? 배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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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줄게. 쌤이 족발이잖아요. 잘못해? 잘못해 몰라? 저 못해요. 괜찮아, 춤추면서 배우는 거야. 진짜 못하는데? 홈키우기 어려웠어요. 홈키우기? 아, 홈키우기 있지. 홈키우기 시간 오래 걸리고. 저 그럼 그냥 집 갈게요. 저 그럼 그냥 집 갈게요. 어, 홈키우기? 맨날 꼴찌해가지고. 어, 근데 어제 농촌 한 거지. 163. 저기서 찌질하다. 찌질해서 갈게. 누가 있어? 아, 진짜 노잼이야, 남자 새끼. 4번에? 아닌 것 같은데? 에잉? 왜 또요? 아니, 나 똥쟁아. 아, 이거는 164. 그거 틀렸어! 160 뭐야? 166. 저것도 틀리면 그냥 현지 수학 보기. 네, 자살하자. 아, 쌤, 저는 언제요? 오케이. 160. 현지 졸라 오래 기다렸어. 또. 그러면 기다릴게요. 됐어. 천지, 천지. 오케이. 앞에만 대신. 아, 치는 거 다시 고쳐, 빨리. 안녕하세요. 누가 나보고 수학 포기하래.
나나 힌트 있게. 저요. 저요. 아, 틀렸어. 쌤 어. 이거. 힐. 정답 그 자체. 쌤 네. 이거 두 개. 오 정답. 쌤. 어 존멋 그 자체. 아 왜 시크. 아 김재 존멋 새끼네 저거. 뭐야 왜 대체. 네개 맞은 게. 항상 그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시다. 어, 무슨 결론이지? 쌤. 개소리야. 쌤. 생각 없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고? 응, 아닌데요. 아, 왜 다 틀리지? 나 정신입니다. 현지의 정신입니다. 좋아요, 놀고 가 짜증나. 인색경. 응, 존나 잘하고. 어플하고. 이거 다? 어, 다. 성공적인 하루다. 이런 8개를 하다니. 어, 대박. 쌤, 저요! 쌤, 저요! 쌤, 오늘 저희만 좀 잘 들은 것 같아요. 쌤, 여거. 163. 너 틀렸어. 아 왜요? 빡질하다. 아 죽겠네 진짜. 저거 그냥. 뒤엔 다 맞을 건 뒤질래? 쌤. 뒤엔 안 물어봤어. 쌤이라고요. 나 4개 맞은 게. 자랑하려고. 네, 아 왜요? 아 왜? 아니 지가 못해놓고. 아 짜증나. 현지인 줄. 틀리지? 아 씨발 나 틀린 거 없는데. 혼자 저 학교에서도 저러네. 재호는. 아 진짜 개 때리고 싶겠다. 재호는 왜 너 때리는 날. 단종대. 규림이 규림. 뭐 나왔어 답? 뭐? 존나 못해. 아 씨. 다 틀려. 와 계산 존나 못한다 진짜. 와 미안. 사람이냐 니들? 난 인겐. 아니 아닌데. 아. 뭐 전개해가지고 비교만 하는 거. 아? 근데 그거는 15예요. 어? 뭐가? 어, 또 틀렸어. 쌤! 아! 아, 쌤! 쌤! 어. 제가 병신이었어요. 알고 있어. 네, 1위였어요. 맞아. 정답입니다. 왜 안 나오냐고. 쌤 여거예요. 오, 쌤이 전단으로 지리는데? 쌤 여거. 이제 맞았구나. 아, 인천 귀신하고. 인천 개운. 야, 맞다. 뭐 먹자 그랬지? 난 피자 먹고 싶어. 아니, 엽떡 피자. 아, 엽떡 피자 먹자고? 네. 치킨 먹고 싶어. 안 돼요. 치킨 안 열어 3시부터 열어, 오후 3시. 왜 이리 늦게 열어요? 안 돼요, 저 3시 반에서 가야 돼요. 쌤 빨리 지금 당해서 빨리 시켜야죠. 3시 반에 가야 볼게. 되거든요. 아, 귀여운 괜찮. 쌤 제 핸드폰도 이거 가져와요. 네. 문 닫고 가요. 164번에 마이너스 5 나왔는데? 마이너스 5가 답이야? 몰라, 답지 한번 보자. 안 나와. 어디 갔어, 내가? 나 164번 앞에 나와 있어. 어, 앞에 나와 있어. 천재네, 진짜. 164번 어디야? 나 답지 못 읽어. 마이너스 3이래, 씨발. 아, 씨발, 그게 나오는 답이야. 아, 그게 말도 안 돼, 진짜. 옆에서 나 시장인 것 같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8, 9, 10, 11. 지연이 답은 166번 한번 해봐. 오케이. 가자, 하면은. 오케이, 게임 끝. 미네. 아니, 뭔 마이너스 3이야. 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이너스 5. 지연이 너무 잘해. 어떡해. 구름 꺼져. 근데 지연이가 다시 좀 물이 오른 것 같아. 아, 진짜로요? 아니, 쌤, 전 나올라요? 넌 사람이 되었어. 쑥과 마늘을 통해서 사람이 된 것 같아. 현진아. 현진은 아직 멀었어. 어. 현진은 일단 외계인이잖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틀렸냐? 최선을 다해서 답을 틀리고 있어. 쌤. 쌤 66번. 플러스 X 마이너스.
플, 아니, 아니, N 됐고. 나머지가 재밌으시죠? 아, 125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전개하냐고. 쌤. 124번, 아, 125번. 이거 되게 다 전개해야 돼,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딴만 되면 전개해야지. 하나가 좀 너무 더러워서 안 했는데. 좋은 방법이 한 게 있긴 한데. 그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다 없을 것 같은데. 네. 전기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전기했어요, 근데. 전기 안 할 거면 이거 수치된 거 빼는 거거든. 이거 언제 다 먹지? 그러네. 이거 수치되면 어떻게 해? 쌤, 여고.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쌤, 여고. 어디 맞았어? 맞았습니다. 아, 예. 쌤, 이거. 몇 번? 이거. 잘, 돈 잘. 인정. 네. 벤지는 모든 걸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요. 뻥이에요. 66, 67. 더 있어요. 아, 지금 측정 안. 어, 아니, 아이가 밑에 거 두 개. 168도 하자. 개쩔어. 알죠, 알죠. 다 맞아. 맞다. 알죠, 알죠. 쟤 뭐 먹어요? 떡볶이 피자. 그렇대요. 김어링. 떡볶이 피자. 피자 메뉴 많잖아. 너 다 못 먹자, 또!